입니다. 예, 보성이 절대 안 나오고요. 그러면 잠깐 준비를 좀 할게요. K 아라곤님 별풍선 529개 아이고, 맞춰서 주세요. 아라곤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채팅창에 좀 약간 불편할 그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팬덤마다 제가 그걸 좀 줄게요. 어, 씨발. 큰 채팅장. 노래하는 코트님 들어와 주세요. 자, 노래하는 코드님 들어와주세요! 여기서 쉬어라, 여기서 쉬어라.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자, 오늘 일단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배가 좀 들어갔죠? 아니요, 1도 안 들어갔는데요? 좀 들어갔어요. 아니 형, 맨날 살 뺀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살 빼냐고! 빼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좀 나름 신경 쓰고 입고 온것 같은데? 신경이요? 어. 아, 신경 안 쓰고 왔어. 무슨 신경 쓰고 왔습니까? 아니 형,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아, 제발 씨발 더러워 죽겠으니까 반바지 좀 그만 쳐 입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반바지를 안 입었네. 왜 안 입었어요? 네가 입지 말래매. 나 근데 내가 팔다리가 얇아갖고 네. 그래가지고 좀 아무래도 좀 반바지 입으면 좀 그런 게 좀 있고요. 예. 네. 아 근데 오늘 비호감 특집인데 나 진짜 원래는 K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K가 형 뭐 언제 방송 가능해? 어 나 뭐 오토콜이지? 불러 그랬는데 나중에 딱 오늘 알았지. 비호감 특집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터를 딱 보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뭔가 힘든 사람들을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아이, 그, 형이 그래도 제일 센 캐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 근데 형은 형 스스로 좀 약간 비호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비호감이 맞죠. 왜, 그러니까 나는 나를 비호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난 나를 사랑해요.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 그거죠. 그 차이죠. 그래서 제가 네. 좀 이따가 컨텐츠를 준비해가지고 뭐 본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본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게스트 누구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네. 아프리카의 비호감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어느 그러니까 진짜 비호감도 그냥 이제 좀 아 비호감이네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 네. 아주 극도의 비호감이 또 있어요. 네, 네, 극도의 비호감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채팅창에 막 그 싫어하는 네, 네. 근데 그런 비제 이제 좀 마이너 쪽이 많이 있긴 하죠. 어 마이너 예. 쪽에. 제가 남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오, 요즘에 네. 좀 약간 다른 BJ 안 까지. 아니, 철고도 그러고, 남 타 BJ 까지 말라 그러니까 입이 막 근질거려가지고 미치겠는데 이러다가 정말 그나마 있는 디스하는 그 실력까지 떨어질까봐. 그러면 오늘만큼은 시청자분들 허락을 맞추십시다. 왜냐면 비호감 특집이고 우리 중에 누가 더 비호감인가 서로 좀 약간 까는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좀 일단 저는 조금 상황 보다가 여러분들 저 혼자서 너무 또 급발진해버리면은 너무 튀니까요. 여러분들 조화를 좀 맞추다가 아 조금 넘어온다? 어? 선 넘네? 이러면은 바로 그냥 바로 조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형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싫어할 만한 BJ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BJ분 들어와주세요. 두 번째 BJ분 들어와주세요. 옆으로 좀 가시고요. 옆으로 좀 와주세요. 아, 네, 저 여러분들 이분이라면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바로 디스 가겠습니다. 등장부터 가겠습니다. 어, 중간에 앉으시고. 자, 들어와주세요. 두 번째 분.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느려요. 귀여워야 될 것 같은. 아이고. 알았어. 아, 아이고, 예. 아이고, 우리 또 두 번째 게스트분 지코 형님 나오셨고요. 아,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제가 이렇게 합방을 많이 하지가 않아가지고 구도를 잘 못 잡거든요. 형님들이 알아서 편하게. 근데 벌써 꽉 찼는데. 아, 한 명 집에 가라 그럴까? 아, 한 명 더 있나요? 아, 예, 한 명 더 있죠. 한 명 더 있는데 일단 뭐 인사 좀 하세요. 아,
게스트 온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얘가 아, 왔으면 안 왔지. 아, 아 맞아요? 어. 아 비유감 특집이니까. 근데 게스트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저희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니까. 근데 일단 뭐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네네 본론이요. 아, 왜 가만히 방송하시다가 왜 동생들 디스하시고 갑자기 왜 급발진을 하세요 형님? 아니 먼저 시작하잖아 가만히 있는. 어 그럼 먼저 아, 먼저 누가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좀 뭔가 이전에는 조금 뭔가 유쾌하게 좀 나를 좀 까고 좀 뭐하고 그랬어. 근데 괜히 비글즈 들어가서 뭔가 자기가 맞아 실세라도 된 거 마냥 의기양양해갖고 좀 그러는 게 나는 더 꼴보기 싫더만. 오, 어? 그래서 오, 지금 비글즈는 이제 철구 크루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끼리 이렇게 또 방송을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완전체 방송도 잘 이제 마무리하고 그랬었는데 네. 왜 껴드세요? 갑자기 아니, 이해가 안 돼서 아니 뭐 아니 비글즈랑 아무 철구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어, 네네네. 사실 몇 년 전에 지구 형한테 형님이랑 가는 길이 다르다. 네네. 이 얘기는 뭡니까? 가는 길이 뭐가 다르죠? 예. 그래서 비글즈 크루먼들이랑 그리고 철구한테 좀 약간 삐지셨나요? 아니 나는 안 뭐 그런 게 없어. 하시는데. 아니 그냥 가는 길이 다르니까 나랑은. 오케이. 철구는 이제 좀 올림픽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그쵸, 곳으로 그쵸. 더 나아가서 아우토반 딱 가는데 그냥 쭉 질러서 가는데 이건 국도로 빠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게 아니지. 그래서 완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아이 뭐 예. 철구가 다 모든 게 정답일 것 같고 그러지만 예. 여러분들 조금만 더 두고 보세요. 알아서 침몰할 겁니다. 그러면 지구 형이 지금 철구한테도 안 삐졌다 그러고 그 뭐 비글즈 크루먼들한테도 안 삐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잠깐만요. 아 이거 뭐 며칠 전에 다른 사람 거 하면 안 되냐? 어 이거 지코로 껴라. 형님 손하시면 말 하십시오. 넌 내 손에 잡히면 뒤진다 이 개새끼야. 철구한테 하는 거죠? 아니야. 인스턴도 할 거야. 이해 준 그 힙새끼 족구랑은 안 할 거예요. 이 새끼 너무 싫어. 술을 좀 많이 먹긴 했지. 뭐 누구? 재군이야 재군. 아이 저거 하지 말라 그랬어. 어지로. 야 계속해서 볼게요. 개새끼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 형한테 공지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정치질을 하고 뭐하고 이건 여러분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남이 나한테.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인데 뭐 누가 봐도 영상을 보면 좀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진짜 화가 안 나셨다고. 저 때는 이제 좀 뭔가 좀 술 좀 먹고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난 며칠 전에 철구가 불러도 너랑은 안 한다. 여러분들 안 갔어요. 근데 형님이 빡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지북이 프레임부터 시작은 맞아요. 네네네. 맞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누적된 어떤 형님의 그 감정이 감정선이 네네네. 있다 보니까 괜히 주위에 있는 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군이라든지 네네네. 이렇게 주위 아니 지북이 프레임은 사실 철구가 씌웠는데 형님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맞아야 됩니까? 형님 말씀 좀 해주시죠. 진짜로. 너무 서운해요. 사실 저는 혹시 형이 그 비글즈에 들어가고 싶으신 건 아니죠? 아니지. 비글즈랑은 나랑은 이제 색깔도 안 맞고 나는 이제 애들 그 가축들 와서 막 도배하고 뭐하고 막 애들 뭐 시청자는 뭐 많아지겠지만 우린 그런 걸 되게 싫어해. 그냥 그러면 감스트랑 합방할 거라는 말은 뭐 사전에 감스트랑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 무슨 고민이요? 아니야, 그러니까 감스트 이제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처 물어보면 알 수는 있잖아. 아, 그죠. 근데 그러기에는 좀 뭐하고. 네. 감스트한테 쪽지로 내 연락처 먼저 보내려고. 좀 불러달라. 감스트. 아니, 걔도 이제 방송에서 나랑 계속 합방을 하고 싶다. 네. 뭐 계속 이제 남들 다 깔 때 감스트는 나를 오히려 옹호해주고 지코 형 절대 느린 사람 아니다.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진 뭐 좋게 좋게 많이 얘기해주니까 고맙지. 감스트는요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나쁜 사람 오히려 언급 자체를 안 하고. 그렇죠. 그렇긴 형님 하죠. 감스트가 그렇게 형님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거는 채팅창에 지맨 지맨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속으로는 족 같을 거예요. 아 솔직히 사실 속으로 아 뭐야 왜 저래.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채팅창 계속 지면 올라가다 보니까 어우
어? 지코 형, 어, 저 예전에 방송 많이 봤고, 어, 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 네. 예의상 한 말이지. 사실 지코 형이랑 방송에서 뭐가 남겠습니까? 아, 그날 방송한 거 날려야 되는데요? 자, 유튜브에 못 올리는데. 잠깐만요. 예. 너무 지금 고객적인데,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럼 철구는 본, 당신이랑 방송은 뭐가 남습니까? 어, 철구랑은 방송, 잠깐만요. 뭐, 뭐, 누구 전화 왔네? 어, 전화가 어 철구가 어, 전화 왔는데? 철구가 왜 전화를 와? 어, 잠깐만요. 어. 여보세요? 네네. 할 말인데 진짜 해도 되나요? 어? 너무 진짜 너무 오래가지고. 어,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솔직히 네. 너 케이치도 잘 아실 겁니다. 네. 지코 형이 소리 내가 드림근에 하기 전에 지코 형도 저에 대해서 막 간장 프림 씌우고 솔직히 막 이제 이 새끼 할 줄 아는 거 옥토쇼밖에 없다. 네. 그렇게 했는데 솔직히 나는 방남발식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예예예. 예, 예. 근데 솔직히 저는 예전에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최지철 할 때 느린느리 이거 그냥 아무 조치한 거 아니고 그냥 느린느리 한 거 같다. 예 치타구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연락 한 통도 없고 진짜 삐져가지고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 그러면 철구씨 저 코트인데요. 저기 혹시 선빵을 본인이 날린 게 아니고 지코 형이 날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예전부터 지코 형님도 막 합의 디스하고 저에 대해서는 뭐 이 새끼 뭐 폭도주밖에 없는 새끼다 뭐 간장 뿌리던 시절 생각 못한다 이러면서 반 정치진 아닌 디스를 했잖아요 저한테.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쭤봐. 그 말을 몇 년도 했나요? 그 말은 솔직히 예전 진짜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언제부터 말한 게 아니라 항상 제 얘기할 때 좋게 말하는 거 솔직히 좀 재밌게 디스식으로 항상 받아쳤는데 내가 누린누리 한마디 한마디 했다고 삐져가지고 연락도 안 받고 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지금 이때까지 철구씨가 느린느릿 하고 나서 몇 통의 연락을 드리고 몇 통의 섭외를 연락을 드렸는데 지금 까인 건가요? 제가 진짜 저번 주에 너무 아니 설마 이게 삐졌지 않겠지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톡을 진짜 장문으로 보냈어요. 네네. 근데 일시파더라고요. 아! 다음날 때 진짜 아무 생각을 해봐도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네. 그래서 내가 형님 제발 전화통화 한 통하면 안 될까요? 제가 동생이는 그래 못 피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나는 어디서 솔직히 좀 이제 약간 좀 약간 이 사람이 진짜 나 이것 때문에 하나 뿐 느낀 게 뭐냐면 네. 공주리랑 합방을 하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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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장문의 카톡이 왔는데. 안 봐주면 좋겠어. 저도 소리 실수라면 실수고 이렇게 프레임이 찍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너가 무심코 아니 진짜 던진 말에 그 얼마나 계속 고통 속에 어? 어 뭐만 하면은 막 느릿느릿하다 그러고 막 뭐하다 그러고 이게 완전 이건 프레임이 아니라 이건 뭐 완전 라이프가 돼갖고 얼마나 괴로운데. 아니 근데 응? 솔직히 말해서 느릿느릿한 건 맞잖아요. 나는 느릿느릿한 게 아니라 침착하고 차분한 거지. 어? 아니 일단 지코는 저의 서거 프레임도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이렇게 철구 씨한테 따질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늙어가지고 뭐 소녀 감성 나와가지고 여성 호르몬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시는 거 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안 돼. 너무 답답해서 웬만하면 케이 씨한테 전화 안 하잖아요. 예, 그쵸 그쵸. 이 엄마 어차피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알기에. 네. 하나 전화해서 말을 해야겠다. 네. 싫다고 전화 드린 거예요. 철구 씨. 제 3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철구 씨가 복귀하고 나서 시청자들 진짜 많고 그럴 때 복귀 거품이 아직 안 빠졌었을 때 그때 막 진짜 방송 키기만 해도 10만만 명 보고 그런 시절에 지코 형을 그때 언급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프레임이 철구 씨가 던진 그 프레임이 더 크긴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같았으면 이거 약간 웃기게 이렇게 방법한 식으로 이제 유쾌하게 쳤을 텐데 그냥 너무 늘다 보니까 감정이 풍부해져가지고 약간 삐진 게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네네. 이쪽 저쪽에서 내가 요즘 공격을 많이 당해. 아 뭐 지코 형이랑 방송해봐야 뭐 이득 될 거 하나도 없다. 어? 뭐 지코랑 방송하면 뭐 유튜브도 못 올린다. 네. 애들이 막또 이제 정치질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 좀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딱 막 연보 제대하니까 연보성이랑도 막 이간질 너무 심하고 근데 참고 참다가 이제 딱 철구 그 느릿느릿 이제 그거에 나도 조금 울분이 터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철구 씨 진짜 지코 형이 좀 억울하고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는 게 지금 거의 1.5배속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아 근데 나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지코 형님 뭐 이제 철구 죽인다 저도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철구 개새끼 죽인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지코 형님이 열받아봤자 저는 어쩔 겁니까? 어? 아, 그것도 맞긴 하죠. 여기까지 스토리텔링 하시고, 아... 예, 여기까지 스토리텔링 하시고, 철구야 끊어서 미안하다. 네 다음 방송 위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지코 형이 억울할만 하긴 해요. 어... 왜냐면은, 이게 1, 2만 명도 아니고, 진짜 막 8만 명, 10만 명, 이런 정도의, 이런 규모의 방송에서 지코 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치. 다른 사람들, 그죠. 아무래도 그 파장 효과가 좀 크긴 큽니다. 아, 그쵸. 예. 아니 저는 제 3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나 소나 지코 형이랑 아무런 그 연관도 없는 사람들도 막 느릿느릿 막 이래버리고 BJ들도 얼마 전에는 막 형님 세자한테까지도 이렇게 디스당하셨다던데. 아 우리야 뭐 그 정도야 이제 예. 막 이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여파가 큰 게 어디 뭐 잘 모르는 롤 방송에서도. 뭐 갱 늦게 오면은 뭐 느릿느릿하다 어? 예. 뭐 이렇게 뭐 약간 뭐 지붕이 닮아가냐 뭐하냐 하면서 아유 뭐 거진 온 방송에서 막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약간 느림의 대명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진짜 몇 년 동안 썩어로 힘들었거든요 형님. 근데 아 맞아 그게 나도 썩어를 내가 만든지는 몰랐는데 맞아 예전에 맞아 프레임 장인이야. 아 예전에 광어 먹다가 아이씨 이번 이거 썩었잖아. 네,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이게 그런 이게 뭐냐면 내가 지코 형의 싸대기를 때리고 나서 근데 형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싶고 저 그 싸대기 왜 때렸니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 왜 얘기해봐. 제가 아무 이유 없이 형이 딱 나왔는데 때렸잖아요. 그치 그냥 그쵸? 나는 잠깐 분냄새 맞춰서 슬쩍 이렇게 아, 고개만 사대기 때린 자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잖아요. 근데 세게 그렇게 때리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아니 근데 뭐 어른, 이제 그러니까. 네, 어른을 때린 거니까 좀 약간 당연히 시청자분들이나 지코 형 팬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코 형이 그 있던 방 있잖아요. 저 폭로 하나만 해도 됩니까? 어어 해도 돼. 그 있던 방에서 여자 BJ를 울렸어요. 저랑 진짜 친한 여자 비리를 울렸는데 아~ 왜 울렸어? 그러니까 아니 괜히 막 이렇게 괜히 자꾸 늙었다고 막 뭐라 그러고 이모라고 뭐라 그러고. 근데 그 여자 BJ랑 그 냉정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이랑 친하게 친했어도 본인이 네. 싸대기 때릴 정도의 그런 거라면은 네. 그 여자 BJ랑 무슨 관계였나? 아니 그러게 아니 뭐 다 친해 나랑도 그러니까 친하고 저도 장난식으로 이렇게 형 왜 그랬어요? 그러고 때렸는데 당연히 제가 잘못했어요. 당연히 제가 잘못했는데 근데 이게 방송에서는 그 울린 사실 안 나왔으니까 그냥 마냥 내가 형을 때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이채희 아니 이채희 사실 아무래도 여러분 그 오늘 비호감 특집이긴 한데 이 게스트들끼리만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도 이거 주최한 얘도 상당히 비호감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얘도 네, 비호감 대명사 저는 진짜 비호감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자료가 다 준비했고 근데 네 번째 게스트분이 계시는데 너무 이분들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예 빼면 안 돼요? 왜냐면 저 솔직히 대기실에서 왔는데 네. 왜 불렀어요? 아! 그러게 나도 좀 깜짝 놀랐고 왜냐면은 불편해요. 그 사람이 현관문에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숨이 턱턱 막혀요. 연보 아닙니다. 연보는 진짜 네. 아니에요. 예, 연보는 제가 이런 컨텐츠로 해서 부를 정도의 민심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즘 너무 호감의 BJ이기 때문에 지읒? 미음 지읒이 누구야? 토마토? 존마조. 토마토가 왜 저기 왜 그렇게 비호감이라 그러죠? 에이 토마토도 비호감의 대명사죠. 비호감이야. 진짜 생긴 거부터 비호감이야. 형도 맨날 갈구잖아요. 그리고 형 아니 근데 나는 토마토는 되게 얘기 안 할래. 그냥 나 저번 우당탕 지수 사건 이후로 내 소신 얘기하면 좋대. 그러면 형 왜 하나 물어보자. 형 토마토라 그러면 왜 기분 나빠해? 기분 안 나쁜데? 야 이 토마토 새끼야! 어이 난 기분 안 나빠요. 어 진짜? 토마토 닮았네. 안 그래요? 둥글둥글한 게. 알겠습니다. 네 번째 BJ분은 오늘 제가 좀 게스트를 이렇게 섭외한 게 좀 그 네 번째 BJ분은 그냥 예, 보성이라고 조금 예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셋이 얘기 조금만 더 하다가 보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보자마자 아유 그러니까 무조건 감없다고 내가 욕먹을 만한 BJ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 둘이서 토크하는 걸 좀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조금 얘기 조금만 더 하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맞고 다니세요? 동생들한테 아니 저, 얼마 한참 전에 지남코 했을 때도 남순이가 그냥 냉수를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얼굴에 확 부어버리고 니한테 싸대기 맞고 그쵸 그러니까 남순이 그 새끼는 중간이 없는 게 내 하면은 아 야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해라 편하게 해라 그게 편하게 한 거래? 아 새끼 감성이 안 맞아갖고 참
아직도 못 고쳤잖아, 그치? 아니 요즘 요즘 많이 유쾌해졌지 않나? 나도 요즘 너무 잘하던데. 형한테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실 형이 프레임의 장인이었어요. 아, 형님이 아실 거예요. 서브 프레임도 만들었는데 그게 몇 년간 가버리니까 진짜 무서웠는데 지금 이렇게 역으로 좀 형님을 당해보시니까 기분이 약간 좀 반성하는 느낌이 좀 있는지. 그래 아니, 형이 왜 모든 팬들한테 공격당한다고 저는 생각하는지 알아요? 왜? 이게 너무 팩트인데. 얘기해봐. 형 씨발 그림자부터 자랑했잖아. 그거 예전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방송에서 네. 오늘 그 철수 방송에서 그런 거 없어 이제 지금은. 이 그림자 부대 때문에 인방계를 폐쇄해도 인방계를 폐쇄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팬코로 차라리 옮겨가자. 요즘 약간 이런 분위기도 형성이 됐어요. 아 거의 실명제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인방계를 규모가 엄청 클 것 같죠. 30명이면 제압 가능합니다. 아이, 너무 작아. 30명이면 인방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입니다. 순식간에 여러 명에서 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기분이 어떠세요, 형님? 코팅의 질문은 뭐 결국 기분이 어떻냐. 형님이 역으로 이렇게. 아니 나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이게 채팅창 너무 도배되고 막 이게 막 이제 주체 못할 정도로 그래서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오히려 괜찮은 게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말 빨리 하면은 애들이 기분 좋아하고 아니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 원래 내 목소리가 원래 이래. 아니야 형 나랑 그냥 개인적으로 통하면 그래 K야.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형 너무 노력 말 빨리 하려고 1.5배 아니 마음이 원래 아파, 이렇게 나도 말문이 트이면은 평소 하는 말 중에 임의롭게 항상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되게 유려하다. 난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노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북이 프레임은 진짜 싫었던 거야. 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진짜 여지껏 있었던 모든 방송 인생 중에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면은 방종하면 와가지고 계속 느릿느릿 이래버리니까 아 그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신경 쓰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나한테 그래요? 철구한테 얘기하면 될 것을. 너도 이제 좀 괜히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 비둘기 새끼 아니야? 똥 쪼아먹는 비둘기 새끼 아니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아니 형님 나한테 왜 그러지? 근데 나는 사실 형님 나한테 뭐라고 하건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 딱 들으면 난 또 그날 방송 오프닝 때 할 게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뒤지게 깠죠. 그쵸? 네, 뒤지게 깠습니다. 그래서 또 인방계 또 개념이 또 올라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반격을 했었죠 형님. 그러니까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사실 괜찮은데 아무래도 좀 미간질도 많이 일어나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 형님이랑 그런 저기가 있고 나서부터 네네네. 인방계 미식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실존하는 실체하는 이건 또 프레임입니다. 이 새끼들 없애야 돼요. 아 이건 또 프레임입니다. 왜냐면 왜? 아니야 형. 프레임 아니야. 오늘 철구와 그 실체에 대해서도 폭로할 것처럼 얘기했었어. 느림자 부대는 존재해요. 아 없어. 그들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있습니다. 아, 근데 있기 때문에 팬들 팬덤끼리 그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이간질을 해요. 이 느림자 부대 이 새끼들 정의 그 부대원이 3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블랙을 다 걸었습니다. 예. 블랙을 다 걸었는데 아, 그걸 또 다 찾아내서? 네 했죠 당연히. 왜냐면 그러면 요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명탐정 캐나로서 좀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네. 자기를 공격하는 그 코트 베럴 치는 사람들 다 검거했다. 네. 구글 다 구글링을 해봤다. 근데 어떤 특정 팬덤이더라. 그런데 코트 버려를 친 거는 여러분들 나는 그냥 진짜 코트가 싫어서 코트가 노잼이라서 버려 친 건데 약간 좀 억까하네. 억지로 이렇게 얘기하네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냥 철구 방송 키는 순간부터 코트 버려로 끝까지 그냥 이렇게 200몇 번 친 새끼가 있더라니까. 그 새끼는 느림자 부대 출신이야. 정해 부대. 걔, 너, 맞아. 왜 너를 그리고 왜 그래. 여러분들이 그 채팅에 물타기 돼갖고 코트 버려 계속 올라와. 나도 쳐야지 해 이러면서 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것과 그것과는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200개를 친 그 선동질을 한 사람이 느림자 부대였다. 그렇죠. 아, 그걸 그렇죠. 무슨 근거로 왜 그런 말을 해?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증거가 없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철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코트 형한테 좀 하나 저도 진짜 비호감에 제가 먼저 비호감의 이미지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이렇게 특정 팬덤만 당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혹시나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까 봐. 아니, 물론 저도 비호감 특집에 그냥 이제 느림자 부대 이 사람들한테만 공격받았으면 안 나왔죠 당연히. 저 자신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여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돼요. 예, 저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A4 용지에다가. 그럼 이걸 언제 공개하실 생각이에요? BJ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
네. 저는 이제 메이저 분들한테 한 장씩 줄 거예요. 복사해놨다가. 어, 잠깐, BJ 중에도 코트 버려 친 사람 있다고요? 아, 그러니까 BJ들한테 전달해준다는 거죠. 그 명단 리스트를. 그냥 싹 다 블랙해라. 네. 그렇죠. 그림자 부대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가 싹 나와 있습니다. 오! 그래야죠. 예. 아니 이건 너무 공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 형이 진두지휘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 절대. 그건 맞죠. 그건 맞죠. 네, 형은 가만히 놔두고 약간 관망하는 태도로 이렇게 놔두고 네.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또 존나 똑똑해져가지고 애들이 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철구 팬인 척하고 철구 방송국에 댓글을 달고 나서 그 다음에 당신을 존나 깐단 말이죠. 네. 원래는 지코형 팬인데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얘들이 요렇게까지 똑똑해져가지고 그거 리스트를 남겨줘봤자 뭐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고 탈퇴다 가입하고 새로 아이디 만들면 되는데 뭐. 근데요 네. 그 느낌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치, 그런 건 좀 있긴 하지. 저는요 확신합니다. 이 형님이 저를 깐 순간부터 인방 저 그 데이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합방을 안 했었을 때 제가 휴방일 때도 네. 계속 올라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네. 이제 뭔가 음모론적으로 이제 그게 좀 깊이 파고드는데 네네.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 네. 너무 형은 그런 사람들 실드 치는데요? 뭐 그건 뭐 누가 실드를 친다고? 형님이요. 아니 아까 철구 방송에서도 그 실체가 드러날 뻔했습니다 형님. 아니 뭐 근데 뭐 나야 뭐 떳떳하니까. 그건 맞지. 형님은 뭐 그런 게 관여하는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또 그 느린자 부대 분들이랑 카톡을 하시는데 요즘에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제 좀 그게 재밌어서 아, 야, 얘 합방하는데 얘 좀 괜찮은데 좀 개념글 몇 개만 올려라. 뭐 해라. 이제 하면서 이 누구 좀 이제 합방했는데 여캠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어? 좀 조사해봐라. 안 되겠다. 얘는 분명히 이거 추악한 과거가 있다. 어, 털어봐라. 오케이, 그러면, 야, OX 카드 있어. 예전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게 다 부메랑처럼 이게 나한테 오더라고. 맞아요. 결국 그런 거는. 맞아요. 언젠간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서 이제 절대 안 그러죠. 아, 근데 그리고 형님 그 최군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미쟁이 죄군입니다. 이러면서 혼자서 막 웃으시면서 하셨잖아요. 아니 그냥 나는 그게 되게 좀 어투가 재밌었어. 죄군이라는 그게 어감이 또라이급이라. 그치. 어감이 딱 내 좋아하는 이제 그 어감이라. 그래가지고 공지를 남겼단 말이죠. 최고는 진짜 웬만하면 공지 이런 걸로는 불편한 그래. 기색을 내비추질 않아요. 예전에 뭐 어떤 분께서 이렇게 그 뭐 최군한테 그렇게 마약했다 이렇게 뭐 이런 거 주장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BJ 그런 그 갈등 관련으로 공지 쓴 게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 그 정도 했었으면은 최군형 스타일은 원래 그렇게 정치가 들어오면 방송을 킵니다. 근데 이 형이 그렇게 죄군이라 그랬는데 말을 털어서 느림자부들이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형의 팬덤을 이길 자신이 없는 그래서 나는 공지를 썼다고 난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말이죠. 네. 얼마 전에 지코를 웃겨라 해가지고 정말 클래스 보여주셨어요. 아 만칠천으로 만칠천명이 만칠천. 이런 거나 필요 부질 없어. 또 거기서도 또 이렇게 BJ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조리돌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민심이라는 게 참 이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아 그렇죠. 종이 한 장 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호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방송만 잘하고 재밌는 모습만 보여주면 민심이 안 좋던 사람도 좋아지는. 근데 저는 호감이랑 비호감이 확실히 플랫폼 간에 또 나뉀다고 봐요. 아 네. 이 형님 만팔천 달이 찍고 했지만. 네. 유튜브 갔더니까 유튜브 갖고 내가 그 영상 잘 됐나 검색해보고 지코를 웃겨라 검색해보니까 네. 또 편집은 빠르게 해서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린 거 보니까 6,000달러에서 락 걸렸어요. 조회수. 말입니까 형님? 나 이게 원래 워낙 고인물이라. 아니 형님 제가 구독자 수 가지고 사실 뭐 얘기할 그건 아니긴 한데 아프리카에서 아무리 많이 찍고 뭐하고 해봐야 여러분들 유튜버라고 불리는 그런 BJ분들 있잖아요. 그들이 왜 유튜브 민심을 그렇게 신경 쓰고 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 허무한 거예요. 18,000달러 뭐 2만 달러 찍고 뭐 해봐야 올렸는데 유튜브 올렸는데 6,000달러에서 악 걸리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코트형한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나는 오늘 지코랑 합방한 거를 유튜브에 올릴 것이다. 하나 둘 셋. 저는 봐서요. 왜냐면 이게 진짜 저는 사실 재미 위주로 올려요. 그리고 뭐 지코 형한테 어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코 형이랑 방송했던 거든 모든 것들은 싹 다 올렸어요. 아 이때까지. 왜냐면 재밌어요 이 형이랑 같이. 아 그렇죠. 방송 누구보다 잘하죠. 네. 제가 뭐 지코 형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깔땐 깔지만 네.
예. 근데 사실 형님한테 진짜 궁금한 거는 형님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는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연락을 하냐 새삼스럽게 어 그냥 좀 참 주접 떤다 너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성인군자 같아요. 네. 근데 왜 방송에서 그렇게 좀 쪼잔한 진짜 참 그 뭐랄까 애새끼 같아요. 그냥 요즘 그냥 아니 애들이 이제 코트 버려 하는 이제 그 마음이 네. 왜 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네. 요즘 괜히 비글즈 들어간 이후로 방송하는 거 보면 너무 거만해 보여. 오. 내가요? 어. 좀 이전이랑은 다르게 뭔가 이제 이전에는 이제 혼자 이제 좀 날카로운 이제 약간 독사 한 마리처럼 오, 어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면은 어 비글즈 들어가고 나서는 어우 이제 뭐 든든한 난 철굴한 뒷배가 있어. 이게 좀 이제 그런 느낌으로 뭔가 좀 느낌이 이제 확 그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거죠. 이 형님 같은 경우 이 형님 말씀하시는 거는 네네. 철박이들을 등에 업고 네네.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네. 사실 제가 이 형님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알겠어요. 네. 혼자 자신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형님이 인정해줬던 것 같은데 네. 철구 밑에 들어가고 철구가 뒤통수 때려도 웃고 있고 싸대기 때려도 웃고 있고 네. 막 뭐 커피 뱉어도 그냥 하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 형님 입장에서는 아 저 자식 참 임의롭지 못하네 이런 느낌일 수 있겠지만 아니고, 어. 그렇다고 가만히 혼자서 형님처럼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아니 사실 데크루의 시대가 왔고 아 그렇죠. 이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저는 뒤처지고 싶지가 않고 사실은 내가 네. 느리더라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욕을 많이 먹더라도 네. 좀 트렌드 세터 마냥 어. 최근에 어떤 흐름이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맞춰가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루가 있어요, 그죠? 네네. 아프리카에 뭐 비글즈부터 해서 뭐 감 크루부터 해서 뭐 감 크루는 빠그라지지 않았나요? 아니 뭐 시장만 좀 열어야지 지금. 아 맞아, 좀... 너무 입이 사실 근질근질하던데. 어, 어, 아 그래도 여기 아, 없는 사람의 저, 아, 얘기는 그러니까. 없는 어, 사람의 얘기는 철구한테 허락 좀 맡아도 될까요? 어떤 허락이요? 아니 뭐 디스해도 되냐고요. 아 철구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 철구가 제 입에 입마개를 치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디스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항상 철구 이렇게 아무래도 크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타 크루원만 안 건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니랑 관련 없는 사람이면 얘기를 하지 말래요. 아 진짜요? 예. 여기에 대해서 형님 뭐... 좀 갑질 아니에요? 아 이거 예전에 짭구 이제 뭐 어? 그 이제 크루 할 때 크루원들 어디 다른 데 합방 나가지 말라 그쵸 뭐 계약서 쓰는 거면 키로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그건 좀 여러분들이 너무하네. 걱정하시는 게 제가 뭐 양팡님 언급하고 복영님 언급하고 그럴 줄 알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치 얘도 이제 어. 저도 살아 생각이 있는데 그치? 그렇게 예 제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복영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럼 철구한테 오늘만 전화해서 허락을 아 그냥 가는 걸로 하시죠. 그냥 해. 그냥 아, 알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럼 이렇게 합방 나와서 그러면은 어. 제가 좀 드리자면 저는 그래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들에 대한 디스는 좀 좀 묶어서 가면 안 돼요? 누군지 유추할 수 없고. 아, 그치요. 두리뭉실하게 하면 되지. 한도나 상자 마냥. 한도나 준비할까요, 지금 바로? 아, 그건 아니고. 예. 특정할 수 없는. 어, 예. 요즘 그러니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네. 사실 호감이랑 비호감 사이가 이게 진짜 웃겨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저는 그런 겉만 번지르르한 나쁜 사람들에 비해서는 저 같은 아니 형님이랑 저랑 공통점이 또 이렇게 법적으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형님? 어우 나는 아이 경찰서 한 번도 저도 없고. 저도 잠깐 나는 왜 빼는데 돼 이 새끼야. 너 있지 않아? 없어. 없어? 나 법적은 그래도 없어. 그래도 너는 좀 죄질이 우리랑은 다르게. 아 같은 분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아 그래도 너는 좀 아니, 약간.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이제 근데 뭐 법적으로 걸린 거 없다 이 말이죠. 그 멘트 기억나요? 뭐 채팅창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얘 잘못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 나 원래 그랬는데 몰랐어? 오 되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첫 그 드라마 주인공이세요? 그러니까 첫 그 영상 때문에 더 일이 너무 재수 없어. 네, 제가 너무 아프리카식으로 대처를 했어. 나 원래 이런 거 몰랐어? 아 근데 이건 이제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요즘 강남 이제 와서 뭐 방송 없이 뭐 여기저기 술도 많이 먹으러 다닐 수 있잖아. 네. 이런 좀 남캠들 때문에 아프리카 BJ 이미지들이 좀 안 좋아져. 응?
응?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진짜 이건 아 진짜로. 아, 나, 이건 나는, 그냥 넘어. 아니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이거 얘기해. 아 진짜로. 야, 솔직히. 아니 이게 이제 딱 보면은 아 예전에 뭐 누구 왔었는데 어 걔네 막 너무 좀 싸가지 없더라. 좀 뭐하더라. 아이 좀 그런 인식이 있어. 그리고 막말로 괜히. 강남 카르텔이란 말이 항상 K를 필두로 다니는 그런 약간 어찌 보면은 기생오래비그처럼 생긴 애들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다니는 모습 보면은. 어, 좀 뭐랄까 강남 카르텔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세 명 네. 있지 지금 그죠 그죠 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누구요? 이분이 역삼동 살 때 동안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코 형이 어 그래 케이야 오늘 한잔하자 세팅해야지 어 그래 그 세아야 오늘 한잔하자 세팅해야지 자기가 제일 수장이었어요. 근데 강남에서 벗어나자마자 강남 카르텔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남 카르텔 존목주 그러면서 이제 아, 자기가 못 노니까 형님도 그 동지 안에 있었는데 어미새였네 어미새. 아 그쵸. 아 어미새는 우리가 어미새. 이거는 좀 너무 또 프레임이 아닌가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아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근데 저 솔직히 좀 제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 좀 이게 약행이라는 게 좀 네. 뭐랄까 좀 퇴폐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더만요. 보니까는 지나간 여성분한테 뭐 이렇게 말 걸고 하는데 네. 되게 좀 양아치 새끼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어, 근데 너도 해보고 싶잖아. 저요? 어. 아니 저는 지나간 여성분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생판으로는 남인데 본인이 김인 얼굴이라면? 저요? 네. 저는 아 그래도 오오! 이미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예, 좀 양아치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양아치가. 그것도 다 애들 다 먹고 살려고. 그 아우 약킹 그 이제 학구비지들 네. 하루 보면은 어우 되게 그 노력해. 근데 나는. 여러분 이 프레임은 아닌 게 잘생기고 키 크고 뭐가 외모적으로 잘났다고 해서 다 이 길을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 그건 있어요. 맞지. 예. 네가 못하니까 까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럼 이때까지 뭐 야킹이나 그런 거 시도해본 적 없어요? 야방하면서?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왜냐면은 그게 그러니까 뭐 너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저건 BJ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야킹에 딱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좀 약간. 근데 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좀 꼰대 마인드고 너가 이제 좀 풍을 못. 내가 왜 누구보고 양아치 같다 그랬냐면은 네. 이형 거 보고. 진짜. 아 우리도 가끔 재미로 하는 거지. 아니 강남 길바닥에서 어? 돌아다니면서. 아니 근데 지코 형은 좀 이때까지 쌓아온 이미지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지코 형님의 방송을 봤습니다. 근데 뭐 역행 분이랑 한 분이 술을 마시는데 이 형은 자기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노래 틀고 앞에 조명도 위에 거 다 꺼요. 앞에 조명 하나 해가지고 얼굴만 나오게 주변 다 어둡게. 그러니까 형님이 좀 약간 이런 이미지는 만드시는 것 같은 자기 스스로 그런 이미지가 뭐 마음에 드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게 나니까. 그러면서 아니 분위기가 네. 일단 그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 방송 끄고도 자연스럽게 한 잔 더 할래? 어 여자는 분위기야. 형님에 대해서 뭐 하나만 더 파헤치자면은 이 형님에 대한 프레임도 그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만만하거나 부리기 쉬운 사람만 옆에 데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섭돋게라는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형님이 나서서 이렇게 뭐 친한 철구나 연보성이나 같이 이렇게 데리고 방송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항상 이렇게 부리기 쉬운 사람들만 데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지에 대해서 형님의 방송 가면 BJ도 다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거든. 아, 그쵸. 또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고 어? 막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좀 놀고 싶을 때도 있고 그 막말로 형님 안 거쳐갔던 남자 BJ가 없어요. 제가 손가락 이 형님이랑 손절 안 당하려면 네. 자기 위치가 올라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네. 더 크면 안 돼. 그거는 아니지. 더 크면은 오히려 그냥 딱 인정하고 해서 계속 가는 거지. 무슨 소리야 형. 엄청 욕하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좀 놀다가 이렇게 좀 커가지고 자기 할 거 바빠지고 그러다 보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바빠지고 그러면은 형 그렇게 막 까고 그러잖아요. 에이 그렇진 않아. 막말로 인정하지. 형님도 손절 때린 BJ들이 많고 형도 어느 정도 좀 있고 나도 있고 나는 손절 때린 BJ는 없어요. 형 전여친들. 아 전여친들. 네. 네. 아니 손절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저를 증오하는 거죠. 아, 전 나쁘게 헤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니 괜찮은데 괜히 그냥 저를 막 그렇게 증오를 하더라고요. 사귀고 나면은
왜 내가 뭐 자기 어떤 허물인 것 마냥 이게 방송에서 오픈돼서 그래요. 예.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좀 주접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 예. 근데 요즘에 또 그런 말들이 유행이잖아요. 아프리카 안에서 뭐 인방용으로 뭐 묻었다. 뭐 지코 묻었다, 코튼 묻었다, 케이 묻었다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프레임 때문에 그 여자친구들이 싫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모든 여자들이 다 헤어지면 다 그렇지. 근데 그럼 케이 씨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다 사이 좋나 봐요. 몇 명은 좋아요. 몇 명은 좋은데 몇 프로죠? 한 50%. 50%는 좋고 50%는 안 좋고. 네, 50%는 좋고 50%는 안 좋고. 에이 근데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헤어질 때 그냥 아예 다시는 안 본다 생각하고 그게 마음 편해. 맞아 아무래도 방송적으로 그렇게 다 보면. 맞아. 그래서 안 보는 사람 누구 있나요? 난 다 안 봐. 난 과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제일 편해. 작년 지코 형 생일이었나요? 그때 이 형님 이렇게 생일 방송하고 저기 할 때 BJ들이 와가지고 풍선을 안 쏴요. 아무도. 아예. 거기에 대해서. 어, 그런 거는 이제 잘 생각 안 나 진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뭐냐면 작년 지코 형 생일이었어요. 근데 네. 내가 이노랑 소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이노랑 네. 소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생일 방송이 시작하고 한참 지났는데 BJ가 한 명도 안 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형이 또 내 서거 프레임 만들고 김이노 악! 손자 때렸다! 막 이렇게 프레임을 남겨가지고 저희가 소주 마시다가 풍선 쏘지 말자라고 솔직하면 하루 났습니다. 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 그냥 이 형이랑 엮이면 자꾸 욕먹고 이 형이 너무 프레임 씌우고 풍선 쏘지 말자라고 하루 났다가 한 소주 두 병 마시고 나서 다시 들어갔어요. 한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도 안 쏜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첫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 이 형님에 대한 어떤 그런 BJ들의 어떤 의견은 그거 같아. 같이 놀 때 잘 놀아놓고 같이 방송할 때 너무 즐겁게 해놓고 나서 안 본 지 조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왜 그렇게 까고 왜 그렇게 혼자서 발작을 하는지. 아이 뭐 발작을 해 내가. BJ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서운하죠 형님. 그쵸. 왜 그래요 형님 근데. 아 그냥 난 뭐 좋아서 그러는 거지. 내 왜 싫으면은 나도 언급도 안 해.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형이 예를 들어서 나를 까요. 그러면 우리가 친해서 깔 수 있어. 근데 나를 까면 내 팬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 팬들이랑 효율이랑 친하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요런 것 때문에 형이 좀 그 느림자 부대 요런 네. 이간질러들이 팬덤 있으니까 요런 네. 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 팬덤까지 신경 써야 돼? 우리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지. 그냥 좋아하는 동생이고 하니까 그냥 그러지. 그럼 뭐 저는 앞으로 편하게 까주십시오 형님. 네. 그래. 자 그러면 잠깐 그 네 번째 게스트 분이 있는데 크루에 네, 대해서 네. 잠깐 얘기할게요. 코트 형이 그래도 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천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코트 형이 지금 어찌 됐든 비글즈에 속해 있고 뭐 네. 수장이 뭐 철구고 지금 크루 중에 너무너무 제일 탑인 크루잖아요. 네네. 혹시 저희들한테 크루를 추천하고 싶은 크루? 저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K는 네. 제 생각에는 네. K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고 어딘가에 속해서 있기에는 네. 좀 뭔가 캐릭터가 약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어떤 그런 어벤져스처럼 벤져스를 만들어서 쓱 벤져스요.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좀 뭔가 좀 연예인처럼 진짜로 네. 연예인들처럼 네. 그 아이돌 그룹처럼 만드세요. 이렇게 좀 잘생기고 호리호리하고 좀 뭔가 젠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남 BJ들의 이미지를 바꿔보세요. 본인이 수상이 되는 거죠. 싫은데요. 걔는 크루는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러면 지코 형한테 크루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 형님은 감스트 얘기를 했었는데 감스트 쪽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진짜 거기 멤버들을 보면은 다 100만이 넘어요, 여러분들. 구독자 수가 어마어마한데 이 형님을 데리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고 비글즈 들어오기에는 이 형님 또 저기가 있으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갓성은 크루? 최근에 갓크루라고 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나는 이제 음지는 음지끼리 모이고 솔직히 좀 뭔가 어떤가 예 갓크루 어떠세요? 내가 왜 걔랑 해서 뭐 그게 될 게 있다고 나는 누구 밑에 들어가는 게 자 그럼 네 번째 비즈니스 들어주세요. 네 번째 미친분 들어왔어요. 네 번째 아까. 네 번째.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옆에 앉아 주세요. 예. 아 또 저주파 수장입니다. 저주파. 자. 예.
저주. 아 이름이 저주파인가봐요. 아, 아직 이제 이름 가덴터인데 어. 여기서 저주파로. 그러면 네. 방금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즉석으로 아, 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코 형이 본인 크루에 들어가면 받아주나요? 아 바로 분 냄새 바로 갑니다. 어 분냄새 망고 풀분 냄새 갑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십니까? 분내는 거짓 아니 그러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거짓은 이제 뭐 노숙자 어 약간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라 아니지. 방송 하루 이틀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3명 왔고 노숙자 한번 하고 거기서 오디션 10분 보고 바로 끝.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얘기가 나왔던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어찌됐든 컨텐츠니까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세 명이서 얘기했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바로바로 넘어가야 될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갓성원님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비호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일단은 여자를 만나면 좀 방송을 한두 달 쉬어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반감을 사지 않았나. 어, 여자에 미쳐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네 여자의... 아 이거는 또 네. 다음 주제가 아, 예, 예, 남들이 예, 예, 생각하는 예. 그겁니다. 자 그럼 코트 형 그다음 말씀해 주세요. 갓성은이 그렇게 된 이유는 아니야 네 얘기야 본인 얘기야 맞아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팬분들이랑 안 닥쳐? 아니요 팬분들이랑 얘기할 이게 팬분들이랑 약속한 부분 네네 다이어트 실패 네. 다이어트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벌써 다이어트 약속을 여섯 번째 잡고 있어요. 오. 그것도 그랬고 여러 가지 어떤 저는 화약을 막 채워놓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다이어트 이번 올해 네. 그 다이어트 실패가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그래가지고 민심이 많이 뻥 터져서 정말 힘들었었는데 아니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또 얘기를 해야죠. 제 자신에 대해서. 아 저는 또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BJ들 네. 디스하는 게 좀 컸어요. 오~ 예, 메이저건 뭐 합곡은 할 거 없이 남 저랑 관련 없는 BJ들 뒤지게 디스했는데 네. 이게 강량약강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솔직히 비글즈에 있으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참고 있는 거지 비글즈 없었다면은 잘못을 해가지고 꼬꾸라진 사람만 전 솔직히 팼지 잘못이 어? 있건 없건 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안 까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강량약강이 네. 절대 아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 강한 사람을 괜히 왜 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갑자기 미친놈 마냥 방송하고 있다가 야, 아 감스트 재미없어. 아 감스트 그거 왜 보냐? 이러면서 이렇게 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일단 채팅창에는 뭐 7인 2답도 나오고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따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저는 제가 너무 좀 저의 비호감인 이유가 너무 일단 돈 자랑을 많이 한다. 아, 왜냐면 BJ들은 좀 약간 없는 쪽도 하고 있지. 좀 그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차도 다 공개했고 뭐 부모님 집도 공개했고 뭐 이것저것 공개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인심을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예요. 그리고 너랑 어찌 보면 그 싫어하는 이유가 좀 형님 맞죠? 아니 근데 뭐 이런 거 부가적인 건 다음에 한다면 네, 맞아요. 뭐 네. 아니 근데 여자 때문에도 있다.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많은 말씀해 주시는데 오케이 일단 더러운 사생활이요? 내 사생활인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치코 형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동안은 이제 비야. 아 형 잠깐만요. 아니 하도 많이 하긴 했지. 띠디딕. 아 좀 1.5배로 다시 올려주세요. 알았어. 그러니까 비야. 그동안 비야. 그런 것도 워낙 많이 하고 이제 그러긴 했지만 근데 원래 나는 그런 BJ였으니까 욕도 많이 하고 비야도 많이 하고 뭐 막 그래서 이제 좀 안티들이 생기는데 아 이 새끼 언제 망하지? 언제 망하지? 하는데 안 망하니까 이 새끼 망했겠지 이제 했는데도 막 품 잘 받고 뭐하고 이제 막 좀 그래도 계속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형님 말씀들 중에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세요. 이 형이 말이 느려지는 이유를 알았어. 뭐? 손이랑 똑같다. 손 이게 지휘하듯이 지휘자도 지휘하듯이 느리게 하면은 느리느리게 하고 이거 좀 빨리 돌리세요. 빨리 돌리면 빨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랑 나랑 좀 차이가
얘는 뭔가 논리적인 척. 네네. 말을 막 짧게 할 것도 되게 부연 설명을 붙여서 막 되게 길게 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렇죠. 우리는 좀 약간 드리퍼라. 네. 좀 최대한 좀 말은 좀 짧게 아끼면서 한 번 할 때 그냥 확 좀 치고 들어가는 이제 우리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지토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비호감, 생각하는 비호감인 이유가 요거인 것 같고. 자, 그 두 번째 주제가 남들이 생각하는 자신이 비호감에 대한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악플을 좀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나 아니면 공지사항 댓글, 본인의 뭐 방송국 이런 거에서 악플을 준비했는데, 요 악플을 얘기할 때 뭐 부가적으로 BJ분들, 여기 계신 BJ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인방결 건 안 보면 안 됩니까? 예, 이런 게 좋지. 인방결도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자, 그럼 첫 번째 성은님부터 할게요. 그래, 성은 좋지. 자, 성은님에 대해서 이 새끼는 해외 나가서 온갖 한국 망신은 다 시키는 듯. 제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인 척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야, 가끔은 한국에서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민폐 끼치는 식당에서 제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말하다 보면 이제 식당에서 또 이렇게 민원이 들어요. 얘는요. 그럼 이제 바로 중국어 나갑니다 바로. 얘는요. 네, 말씀하세요. 유튜브에서 얘, 잠깐 유튜브에 또 유배 왔다 갔었던 사람이에요. 네, 맞죠. 유튜브 그래서 이제 얘 채널을 제가 면밀하게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면밀하게. 예, 그 가장 많이 올라온 댓글이 He is China예요. He is Chinese. Chinese. He is Chinese. 동아시아권에서 그래도 가장 이미지가 좀 이렇게 안 좋은 나라라고 하면은 사실 중국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왜냐면은 미세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 그렇죠. 얘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중국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적을 구독자들이 국적을 바꿔버리는. 근데 사실 또 영상을 보니까 그럴만 하더라고요. 공권력을 남발하고, 공권력이라는 게 사실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런 건데. 그렇죠. 뭐 과일 가게 가서도 뭐 사과 하나 계산하는데 이거 좀 약간 후려쳤다고 폴리스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 이게 참 돈을 좀 많이 아껴야 돼. 해외 돈이 막 세금 처리도 안 돼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성은아, OX가 진짜로 널 좋아했을 것 같냐? 그냥 네 시청자 풍 빨려고 좋아한 척 해준 거야. 너 뭐야? 그리고 네 둘 풍으로 하는 거 관심 1도 없다 라고 공지 댓글이 있었던 건데, 이게 OX가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시니까. 제가 또 아프리카 호사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 설명이 길어 죄송해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야, 이거 정말 그 뭐랄까 여자 남녀 그 치정 관계도 아주 더럽게 엮였어요. 아주 더러운 스토리. 아주 더럽고 아주 추잡스럽게 끝내는 데는 예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이랑 사람이랑 척을 진다 그래도. 네네네. 이게 그래도 우리가 서로가 BJ이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밥그릇은 뺏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서로 눈감아줄 건 어느 정도 눈감아주고 그쵸. 그래야 되는데 일일이 사사건건 그동안 사귀면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폭로하고 나니까 이 둘이 정말 그런 거 진짜. 그럼 요건 또 지코형이 한마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 둘이 이제 나도 이제 저 분이랑 이제 좀 친했었으니까 이럴 걸 뻔히 내다보고 있었지. 그래서 두수 앞을. 그래서 이제 뭐 서로 폭로하고 뭐하고 했을 때 역시. 역시. 되는구나.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또 그 뒤로 이제 또 헤어진 척 이제 주작하고 맞잖아. 네, 뭐 제가 또 하나만 또 말씀. 그 얘기할 게 있는데 너무 재수 없었던 게 내가 얘를 왜 깐지 아세요, 여러분들? 왜요? 얘랑 그 오땡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첫날에 막 여행을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화끈한 거 좋습니다. 네. 좋은데 왜 안고 막 이렇게 스킨십하면서 코트. 보고 있냐? 제가 그때 피나라 한창 그때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힘든 때였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타겟 삼아갖고 나를 타겟 삼아가지고 코트 보고 있냐? 잘 봤어요. 아 형님. 예, 잘 봤습니다. 잘 사귀시니까. 예. 살다 동고남 탕치기는 내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형님. 이게 될 말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코트도 좀 그분을 좀 그래도 좋아했어. 무슨 소리야? 좋아했다. 거기서 형이. 이제 허건나 알자 구매 달고 막 그러고 막 많이 봤으니까. 저는 키 작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근데 그 왜 틈틈이 들어가서 맨날 채팅 치고 놀고 그 왜 그랬어요?
얘가 저를 언급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게 또 그럼 보통 그래도 관심이 없으면 어, 그치 무시하게 되고 이제 그치. 이런데 방송을 켰는데 사랑한 걸로 갓성은이 너 언급했대 이래. 아~ 그럼 너도 솔직히 네 생방송 하고 있고 막 여러분 안녕 K예요 이렇게 하면서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솔방하고 있는데 갑자기 갓성은이 너 언급했어 막 채팅창 올라가 봐. 그럼 찾아보죠. 약간 좀 두렵지 않나요? 네 그죠 얘는 근데, 좀 빠꾸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아니 지금 이제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 게 네네 코트 이제 꾸읍 아. 그리고 갓성은 이제 어 오땡님 같이 진짜 2대2로 제주도라도 가고 했으면은 아. 참 정말 그림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그림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제주도 미치겠다 진짜. 제가 그 최근에 또 아름이랑 좀 싸웠었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사이가 좀 이렇게 소원해졌었을 때 네. 새벽에 전화 오더라. 뭐라고요? 꾸꾸한테 아! 왜? 진짜 아니 왜 그 새벽에 전화를 하는지 그리고 너무 오, 이 부재중을 보고 나서 얘 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렸나? 이런 생각이 좀 아 걔가 원래 뭐 나한테도 가끔 연락이 와 나 근데 다 안 봤는데 저도 안 봤죠 그럼 또 요걸 스토리텔링으로 형은 방송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요 그 친구랑은요 만날 네. 일이 없어요 징결 네. 뭐 하고 있고 뭐 그쪽도 얼마나 갈진 모르겠지만 짝태우 씨랑 최근에 꾸꾸가랑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저기 하잖아요 지금 신혼여행가 있지 않나? 아, 갔다 왔구나 다시 왔어요 자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짝태우 씨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임방길 그리고요 지까지께 무슨 크루를 만든다고 유튜브 뽕에 미쳐서 크루 오디션 진행했었는데 4명 진짜 그냥 넌 아프리카 접어라 제가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3개월 안에 네. 시조크로 접습니다 딱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개 같은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욕 먹지 형님 얘기하실래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시조세는요 그래도 근본 있는 크루예요 예. 왜냐면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조세는 8개월간 그걸 유지했어요 그쵸. 아니 그러신 분이 포카로 날아갔습니까? 뭐라고? 이럴 거면 차라리 강호랜드 컨텐츠를 하세요 형님 뭐라고? 그 포카 컨텐츠 아아 너무 좀 감이 이러셨어 오케이 네, 이거는 아니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솔방 키면요 저보다 안 나와요 정신 차려야 돼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형님 아 솔방로 형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긴 얼마 전에 네. 새벽에 정신... 게임 방송하는데 한 600달이? 그렇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아 그리고 코트 형이 그 말 했었어요 네네 아 너는 맨 처음에 방송 켰을 때 시청자 몇천 달이 되는 게 부럽다라고 아 저요? 네 아 저는 사실 텐션이 안 올라갔다고 본인의 고정이 뭐 500달이다 뭐 1000달이다 말이 많긴 한데 사실 고정이라는 게 저는 좀 유동적이에요. 왜냐면은 고정이라는 게 기준이 뭡니까? 형님이 생각하시는 고정은 뭐예요? 이제 캠 켜고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너가리만 까든가 아니면 뭐 그냥 별거 진짜 아무것도 준비한 거 없이 그냥 캠 앞에서 그냥 애들이 소통만 해도 딱 뭔가 그때 이제 딱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딱 고정이지 않나. 그럼 형은 몇 명이에요? 나는 한 1500에서 2000 사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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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얼마 전에 어떤 옆팀분이랑 할 때 900명 하더라고요. 어제도 900명 제가 아 그러면은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역캠 아 그 역캠이 역캠 방으로 했으니까 그 억제기 어? 역할이었나 보다. 아, 그죠 그죠. 아. 억제기고 어제는 그 역캠 방송이었으니까. 그치. 오 근데 형. 채팅창에 무슨 느림자 부대 풀었어요? 어, 채팅 너무 빨라가지고 나. 아,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후려치세요? 제가 정확하게, 그랬어. 아니, 여러, 형님 말고. 왜 후려치세요,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보고 사실을 얘기한 건데요? 아, 그때 딱 그게 찍혔을 때가 있겠지. 이게 또 팩트가 꽂히다 보면 형님이 또. 근데 사실 그 고정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뭐 약하죠, 당연히. 맞아요. 왜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왜냐면은 아무래도 혼자서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게 듣기가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컨텐츠 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막 들어오고 그러죠. 그것보다 이제 노잼 된 거죠, 노잼. 아, 예. 근데 이게 갓성은 위주로 좀 가야지. 네, 네, 네. 갓성은 예. 갓성은 혹시 얘기할까요? 어, 뭐 크루에 대해서 이거 아니죠. 크루가 아니라 저 최근 마지막 방송 4,300명. 그 전에 이제 새벽에 켰을 때 1,500명. 우리 코트 형 게임하는데 500명. 형님 이제 이 비글즈 왜 들어가셨어요, 형님? 도대체 나 모르겠어요. 트랙 줘 주세요, 그냥. 그냥 나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어, 그럼 어떻게 형님이 청소 뭐 하세요, 그냥. 갓성우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네. 코트가 내 미치다, 요 말이죠. 아, 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방송감 뒤지게 없죠, 이제.
아 방송감 뒤지기 아, 없다. 네. 한때는 자, 성지학 창단으로 정말 레전드 대통령이라 생각했던 형님이 아, 요즘에는 그냥 너무 좀 가벼워 보이시는 것 같아서 이건 너무 억지로 이제 이게 깔은 거고. 아니 근데 이 친구 말도 맞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난 뒤졌다 이제. 아니 난 뒤졌다고 생각 안 해. 왜냐면 저 또 얼마 전에 성훈이 방 놀러 갔었는데 갖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강퇴를 시키더라고요. 아, 어? 왜요? 오, 그거는 너무 심했네. 정신 좀 차리라고 저. 언제 들으라고 저. 예예. 강퇴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많이 무시를 하네. 아니. 강퇴까지 시킬 정도고 하면은. 아이고 제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분 제가 별명 하나 지어드려드립니까? 네네네. 럭키 이기광. 아, 막말로 컨택을 하는데 그냥 이기광이에요. 그냥 이럴 바에 그냥 국토대장 정하세요. 아~ 에이 얘가 이 몸으로 국토대장을 살 좀 빼야 됩니다. 신신하게 나갑니다. 저 도관이 나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코트 형에 대해서는 또 코트 형이 주제일 때 더 얘기해보려고 이번에 또 저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형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이제는 K보단 남순 아니냐. K야 그냥 무릎 꿇고 남순 밑으로 가자.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뭐 남순이가 더 방송을 열심히 하고 더 방송을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남순이보다 미치긴 한데 철구 제작자는 아니었죠. 에이 근데 그거는 아닌 게 비겁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아니 예. 내가 봤을 때는 남순이랑 K랑 완전 좀 감성이 좀 달라. 그죠? 예.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좀 이런 컨텐츠를 좀 안 할 뿐이지. 예. 얘도 뭐 오늘처럼 이렇게 좀 준비해서 뭐 인맥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만 해도 아니 뭐 K가 잘 안 된다. 뭐 K가 망한다. 망하지는 않죠 당연히. 안 망하지. 여기 망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K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방송 잘 안 했어요. 사실 진짜 휴방이 너무 길었었잖아요. 아, 그렇지. 너무 이제 아니 근데 요즘은 얘 따라서 로렌이 예식으로 방송하던데. 형 로렌은 통장 잔고 0원 되면 방송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해. 뭐 걔는 워낙 한량이라 가지고 자 그럼 두 번째에 대해서 두 이용직도 아니고 두 번째 돈 떨어지면은. 읽어주신 감사합니다. 광어 특징. 지 친한 BJ들 일 있을 때마다 챙겨주는 척 오지는데 그걸 뒤에서 챙기면 되지 대놓고 앞으로 챙김. 챙김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싫어할 듯. 이렇게 인방계 글이 있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런 글들은 사실 굉장히 이간질이에요. 솔직히 위치가 높은 사람이 챙겨주고 그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좋고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챙겨준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건데 아주 전형적인 이간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뭐 어거지로 오늘 비호감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싸우고 막 치닥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얘가 도방을 컨텐츠로 하잖아요. 네네. 예, 보라 쪽에서 이렇게 막 남의 방송 좀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너무 여자만 챙겨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니 물론 뭐 다른 뭐 BJ들 경조사 K만큼 좀 잘하는 애가 없어. 근데 유독 이제 좀 잘 나가는 메이저 애들을 이제 조금 챙기면 그거를 이제 방송 소재로 이용해서 많이 그렇게 하니까 또 이런 말도 나오지. 학고들은 뭐 그냥 얘 언급도 안 해. 학고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뭐 형의 어머니 노래방에 그런 화환을 보냈어요. 그러면 형이 시청자가 많아가지고 제 방에 피셜이 날라와요. 형이 고맙다고 그랬으니까 야 K야 이랬었다며.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영민이가 가게를 차리는데 뭐 화환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피셜이 안 날라와요. 근데 내 입으로 내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메이저를 챙기는 게 많이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냥 얘 그냥 특성이고 천성이죠. 그런데 나락한 사람 왜 안 챙겨요? 누구 안 챙기는데요? 다 챙깁니까? 저는 인범이랑도 아직까지 연락하고 다 연락합니다. 인범이 아닌 것 같은데? 인범 왜요? 아 아닌가요? 왜 방방만 못하세요? 방방만 못하세요. 저는 이미 손절 때렸습니다. 저는 이런 같지도 않은 근본도 없는 새끼한테 방금까지 먹었는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일부러 웃었어요. 조상만 해도 될까요? 해. 성백다리 시절에 몇 년 전에 아무도 BJ들이 저한테 관심을 줄 때 연락 오셔가지고 BJ 페스티벌에 티켓 하나 주셨어요. VIP 티켓 주시고 성훈씨 저 학군데 이거 왜 챙겨주세요? 아 아닙니다. 저 성훈 씨 학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티켓 주시고 진짜 그때 인성에 감동받았어요. 왜 줬냐면 얘가 안 갈 거라서.
아 근데 제가 갔어요. 아, 왔어요. 갔어요. 자 갔는데 왔는데 어, 진짜 챙겼어요. 왜 챙겨줬어요? 그 티켓 없다고 방송에서 얘기하길래 제가 국회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성우님 티켓 제가 하나 구해드릴게요. 그래서 페스티벌 오셨었죠. 이거는 아니, 아니, 사실 퀵비 한 장 주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아까도 그런 게 딱 왔을 때 코트 오는 건 알았고 갓성훈이 온다 그러길래 아 갓성훈은 아니지 않냐. 어? 살이 좀 약 어 좀 비호감 역행을 부르지. 형님, 어. 형님 유튜브 4만 저 유튜브 21만입니다. 아! 그만 그래, 얘기하세요 형님. 아이, 형님 아,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 취하실 거예요? 아~ 정신 차리셔야 돼 형님. 아 네. 근데 그래도 네. 어, 자기는 성우님 네. 그리고 좋아한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영광 어. 하는데 영광도 없었던 새끼가 무슨 과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과거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너한테 영광이 어디 있었어요? 언제나 저주길 뿐이었지. 근데 오늘 네. 게스트분들도 저를 진짜 시원하게 까주길 바랬는데 그래 제가 그 다음 주제도 또 있습니다. 뭐 악플에 대해서 있는데 요거는 빼고 그냥 제가 즉석으로 만든 요걸로 할게요. 야. 아니 너무 좀 네, 너무 저에 대한 비난만 대놓고 얘기를 하자면 문제가 있어요. 나는 너가 약간 솔직히 좀 신경정신과를 가서 아니 나 진짜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저 얘기 또 저한테 너 네가 뭔데 또 이러면 저는 얘기 못 합니다, 여러분들. 아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그 좀 야스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야스 중독이 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분리불안 장애라고 그게 좀 약간 뭔가 좀 내가 혼자 있고 그러다 보면은. 네. 이게 뭔가 자꾸 막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이제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때 네. 야스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스 중독자 저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 좀 그런데 가서 좀 많이 좀 상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기 변호사입니다. 아니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 그 사람도 야스 중독자라는 얘기했죠. 아니 인기 비중이고 이제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방송 후에 이제 그게 또 외로워. 그럼 또 그걸 또 그런 걸로 또 풀 수도 있고 그런 건 전 다 이해해요. 이해해야지 이해 안 하면 너 집이긴데. 형님이 이해를 하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문제로 자꾸 이제 터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너무 K가 물란하다, 물란하게 놀고 참 더럽게 논다 이런 어떤 뒷 소문들이 이렇게 좀 퍼지 귀가 좀 빨개졌는데. 네 지금 괜찮으세요? 또 흥분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오늘 방송 끝나고 예약해놨다. 너무 데리고 간다? 아니, 돈을 안 드린다.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분 있나요? 아, 이제 좀 K는 여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너도 네네. 저지를 때는 그냥 뭐 좀 좋았겠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불거지고 다 보면 잠깐만요. 예. 저지를 때입니까? 싸지를 때입니까? 아야. 아니 왜 그런 걸 행동을 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좀 이제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은 남자로서는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죠. 전 사실 얼굴 콘돔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 콘돔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여자랑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예 정말 야무지게 뭐 이렇게 다 풀고 다니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게 보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쵸. 정상적인 건 아니죠. 정상적인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그거야 네. 어쩔 수 없나. 아니 근데 내가 이제 딱 보면은 같이 술을 어디 먹으러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먼저 여자애들이 막 들이대. 그러면서 아니 이제 몇 변방 이제 K랑 뭐 지코랑 누구 왔다. 그러면은 저 그 방 좀 들이 보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애들이 좀 그런 게 많아. 여자들이 강남 쪽 이제. 근데 그런 유혹은 솔직히 잘 나가고 메이저고 하다 보면 다 모든 유혹을 받겠지만 둘은 그런 유혹을 못 뿌리치나 봐요. 아 저는 요즘에 뿌리치고 있죠. 오는 네. 여자 안 맞고 약간 그치, 워낙 아니,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엔 그치. 그랬는데 이게 사건이 좀 크게 터졌다 보니까 제 팬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금욕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이제 선별 과정을 조금 더 이제 더 치밀하게 이거 뭐 이제 얘는 이제 뭐 폭로하려다 안 하려다 그거를 이제 좀 잘 따지고 하겠죠. 어디 보면 자숙이 아이콘이에요. 한 번 더 사건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각서 받아야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네. 자숙이라는 의미가 닥치세요.
요즘 그런 방송도 있던데. 숙성이라. 그냥 이제 집에서 이제 뭐 방송 없이 뭐 여자들 놀러 오고 하면은 핸드폰을 걷는다고. 아. 에이, 저는 안 그럼요. 괜히 뭐 녹취하고 이제 이럴까봐. 바구니에다가 핸드폰 걷으라고. 아니 근데 핸드폰은. 이거는 연예인분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사생활이 노출되면. 그죠.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 좀 미투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자칫 잘못하면 좀 큰일 나죠.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두 분은? 아, 형님은 가정 있으세요? 아니, 근데 난 요즘이 편하던데. 아니 진짜로. 예. 오히려 이제. 유부남이고 이제 이러니까 그래도 어? 통로해봐야 지만 더 줬대. 아니 왜냐면 이게 간통법이 아~ 없어지고 뭐 어? 난 그냥 이혼하면 그만이야. 아~ 어? 근데 이제 상대방 여자 쪽은 상간녀. 아~ 어 프레임 뭐 평생 씌워갖고 뭐하고 어? 뭐 나는 뭐 나 어? 바람 폈는데 어쩔 건데? 우린 좀 약간 그런 식이라. 아 근데 어? 저는 또 조심스럽게 예상한 게 형 누구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니 일부러 나는... 일부러 자기 어필을 더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아니 나중에 걸릴 거 나중에 나중에 뭐 걸리면 어 그래 너무 커 상관이 없어 약간 K처럼 나 원래 그런 거 몰랐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가 날 이상하게 보네. 아 근데 K랑은 조금 다른 게 나는 누가 좀 폭로할 것 같다는 이제 낌새가 보이고 이제 이러면 내가 먼저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려. 그러면 아 야 얘들아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아 예 형님 맞죠 맞죠. 이 그렇게... 방법을 쓰다가 K가 한번 완전 쌈 그쵸? 나락을 갔었어요. 아유 K랑 나랑은 다르지. 근데 또. 이 형은 또 유튜브 나락 갈 게 없어. 그쵸. 그게 또 편해. 그게 편해. 제가 아프리카식으로 유쾌하게 그래서 뭐 쩌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때는 채팅창이 진짜 크크크밖에 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막 페북에 퍼지고 유튜브에 퍼지고 병신이 됐었죠. 제가 저지른 거니까 책임져야죠. 자 그럼 코트 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글즈, 코트부터 버려야 된다, 인정? 아, 인정합니다.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본인 말씀하세요. 본인 말씀하시고. 아, 제 입장에서는, 예, 솔직히 뭐,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 뭐, 여러 번에 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누적 결과가 있었죠. 예, 이제 인디언 포크 말아먹었죠? 네. 거기다가 그 뒤로 이제 뭐 타비디스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사실 나는 내가 제일 방송에 심하게 깠었던 거는 네. 예, 그 송땜빵 씨 미스터 송 예, 미스터 송 네. 깠었고 네. 아, 왜냐면 코로나라는 그 시기 안 좋은 시기에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어떤 그 영세업자들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 엄마도 노래방을 하시는데 이런 게 아무래도 좀 뭔가 감정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송땜빵 깠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좀 학고 BJ들 좀 많이 까고 좀 저기 했었는데 네. 예, 뭐 사실은 근데 저는 욕 처먹어야 될 새끼들만 욕을 했지 제가 뭐 그렇게 뭐 잘못 없는 사람들 욕을 하거나 뭐 거기서 살을 보태서 더 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후회 안 합니다. 네. 그럼 살을 보태서 까지 네. 않았고 욕 먹어야 될 사람들만 욕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떠한 BJ분께서 코트형한테 방송 중에 얘기한 거예요. 어떠한 BJ분께서 코트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선생이 내 욕쟁이 때 스승이었대. 두 새끼랑 씨발년 아는 사이도 아닌데 친한 사이도 아닌데 이 병신 이 씨발 노래하는 X대 X새끼 배불뚝이 병신 새끼 비글즈 이거 패드립 있어서 치지 마세요. 패드립 있어서 다 편집했죠. 다 편집했죠. 노래하는 X대 X새끼 배불뚝이 병신 새끼 비글즈에 겨 들어가가지고 철구 닦아리 철구랑 닦아라 하는 씨발 철구랑 똥꼬라 첫 닦는 빙신 새끼야. 야무지게 야무지게 깠네요. 똥딱지를 갖다 쳐먹었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인은 왜 아니 지금 이분께서는 왜 뭐 제자였다 이런 개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 열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저희 이제 그 창현 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랑 이제 같이 토크온에서 노는 네. 그 고뇌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그 친구가 최근에 방송에서 좀 각광을 많이 받고 했는데 네. 말투도 신태리랑 아 저 신모 씨와 똑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살을 보탰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승이라고 한 게 진짜 가르쳐서 스승이 아니라 네. 약간 좀 오래됐다, 연식이 오래된 그런 욕쟁이다. 네네.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이렇게 그렇게. 근데 저 얘기를 좀 했다고 패드립까지 쳐가면서. 아 그래서 난 되게 나 절대 언급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 방송에서는 이제 그냥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저러고 나서 오늘 정지당했어요. 아, 또요? 예. 그래? 66번째 계정을 또 만들겠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제가 뭐 이렇게 저랑 연관이 있을 것처럼 생각할까봐 이 친구가 저는 일절 손도 안 댔습니다. 그냥 얘기한 거 듣고 아, 언급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네. 아니, 그래도 나는 좀 저분 좀 그래도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그냥 그래도 좀 그나마 좋게 생각하는 게 네. 나 사고 치면은 그 영상 보고 웃긴데? 하면서 좀 약간 옹호를 많이 하더만. 어? 근데 그 일반인 비하 영상을 보고 그런 이제 저기를 했었죠. 그랬었나요? 아, 형님이랑 그럼 되게 잘 맞네요, 주기. 그럼 옷가상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시던가. 에이, 근데 우리는 이제 네. 좀 약간 이제 아프리카 이제 이쪽화 돼갖고 네. 이제 요거에 맞게 하는 사람이고. 아, 근데 이제 저 주제로 가자면은. 네네네. 제가 봤을 때 비글즈의 코트 남수는 나와야 돼요. 오! 진짜. 아, 예. 감성이 안 맞아요. 아, 일단 그 남순이 빼고 코트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세요. 아, 왜 남순이 왜 얘기하면 왜 안 됩니까? 아, 그니까 둘 다 내가 봤을 때 나와야 돼. 창현이야, 뭐 원래 거기 오래 있고 이제 이런 사람으로서 이제 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뭔가 좀 내가 봤을 때 역할이 좀 안 맞아. 거기는 내가 봤을 때도 이제 딱 연보성이나, 네. 좀 약간 그런 좀 스타일이 맞지.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드리퍼 요런 사람들이 맞다. 그렇죠. 근데 요건 저는 좀 약간 반대하는 게, 저는 코트 형이 비글즈에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남순이 같은 경우에는 판을 짜주고 이렇게 섭외를 하고 이렇게 이걸 잘하는 사람이고, 이 형은 막말로 인방계의 구글이에요. 예, 방금 전에도 신텔크로 저희 이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요런 부분이나 이 형도 드립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전 좀 약간 그 생각도 사실 한편으로 들었어요. 제가 욕 먹어야 마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나는 사실 크루란 걸 처음 해봤고 아프리카에 이제 복귀한 지 1년밖에 안 됐었고 전에는 정말 9년 동안 솔방을 하다가 1년 정도를 이렇게 그것도 이제 몇 개월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 솔방만 하다 보니까 아, 좀 더 오랫동안 지켜봐주면 참 좋을 텐데 네. 이렇게 그냥 사람을 아작내버리려고 그러고 그냥 아 거기는 그렇게 네. 그뭐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네, 그렇죠. 이거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지금 잘못됐지. 아, 그래서 전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약간 좀 머리통이 터질 것 같은 거는 이간질이랑 그러니까 이간질이랑 정말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돼요. 첨언이랑 네. 정말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준 사람들이랑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죠. 뭐 채팅창에서는 방방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뭐 하여튼 이런 거는 뭐 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아까 성훈이 얘기했을 때 성훈이 얘기 듣고 기가 차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 맞지 근데 사실 방방바라는 게 여러분들 네. 억방바야. 난 어거지로 이런 거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럼 갓성원님은 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글즈의 그렇죠. 일기잖아.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솔직히 좀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래? 그래 이렇게 또 욕바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욕바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이제 거기서 또 기가 죽어서 토크가 안 되니까. 하다못해 안 되면 돼서 청소라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청소령 얘가 뭐 청소할 사람인가. 아 과거의 영광에 취하면 안 됩니다 형님. 그렇지. 고정 2,000원분만 찍어주십시오. 과거의 영광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얘 말로는 내가 지금 한 500명 데리고 계속 방송한 사람 같은 아니 그치 그거는 아니지. 아나 도저히 방방을 못하겠다 50만 이 개새끼가 정말 날 쫀하지마 이 개새끼야. 나는 알았어 그럼 천다리 죄송합니다. 다리에 되게 민감한. 죄송할까요? 나 지금 약간 신모군에서 빙의할 것 같거든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방방마도 이런 억지 방방마가 어딨어요.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야지. 팩트로 1200 정도. 개소리야. 중심 같은 개새끼야. 아니 아 얘가 얘기한 거 왜 이렇게 열받지? 아 그래요? 네. 저 하나만 네. 소원 하나만 말씀하세요. 철구가 기회 준다면 네. 주먹이 온다 한번 바로
가고 싶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주먹이운다. 예, 당장 그 성지고 저기라시라는데 주먹이시라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또 이렇게 예, 예. 얘랑은 죽어도 안 합니다. 어, 이유가 뭐죠? 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저, 아, 죄송합니다. 저, 케이님. 어, 네. 저 좀 갈게요. 왜냐면 이거 끝나면 저 좋댈 것 같아요. 아예, 예, 아니야. 그래. 아, 그럼 좀 딱 끝나기 전에 먼저 보내드릴게요. 아, 끝나기 10분 전에 얘기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저 도망갈 시간을 좀 주세요. 왜냐면 또, 예. 일진 출신이 되면, 예.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저 이거 죽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예. 본인은 안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살짝 예. 설명해주세요. 제가 성훈이랑 왜 합니까? 오. 네. 이렇게 많다. 제가 성원이랑 아니 방송적으로 이럴 거 이런 걸 떠나서 네네네. 걔가 얘랑 왜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감정 싸움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주먹이 운다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뭐 쫄쫄 이러면 자꾸 똥구멍 살짝살짝 건드는데 쫄았습니다. 성훈아. 아니 씨발 방송 이렇게 할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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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아, 죄송합니다 형님. 그러면 그래, 다음으로 10분 전에 얘기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진짜 부탁드릴게요. 자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방금 전에 그 영상에 대해서고 아, 뭐 요거는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악플로 넘어갈게요. 코트 동빠 같은 애 보면 존나 불쌍. 누가 봐도 씹 돼지인데 자기한테 고백한다고 생각해봐라. 아무리 방송이어도 혐오감 들어서 토할 듯. 아니 막말로 이 새끼 시청자 없었으면 쳐다보겠어요? 와꾸를 보세요. 와꾸를 그냥 철판 깔았잖아요. 고백 누가 이 새끼를 좋아해. 500달 이 새끼고 고백만 다 뒤진 새끼. 저 안 되니까 씨가 저 비글트 들어가지고 거기서도 인공호흡도 안 돼. 그 나 저 그 자리 개새끼야. 그래서 청소부만 해 개새끼야. 우리 원래 좀 감정이 원래 안 좋은 거 같아요. 어? 아니 저 나갈게요. 저 어... 집에 가도 돼요? 고백 살인마 새끼. 아니 저 아 잠깐만요. 현 여친도 이 새끼 그냥 있어. 갓성훈이네 여자 이 새끼 쌤똑 좀 그만 망해 좀 제발. 네가 오히려 좀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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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 장난이에요. 반박 좀 해도 됩니까? 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쌤똑이라 그랬니? 아니, 맞잖아 개새끼야. 뽀뽀를 왜 해 여자한테. 여긴 다 쌤똑이지. 아 그렇게 해서 여자가 좀 말해. 형 오늘도 보선이 그 형한테 쌤똑이라 그러더라. 나? 아, 보성이가 잘 알지. 네, 아 맞아. 근데 진짜 우리끼리 좀 색도 그런 게 좀 있네요. 아니, 아니 모든 남자들이 다 그렇지. 남자들이 여자를 바뀌는 거 당연한 거예요. 10분 전에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랑 좀 다른 거는 스킨십을 하고 그러더라도 제가 저는 사실 제 객관화가 된 이유가 뭐냐면 움짤 보니까 제가 하니까 더럽더라고요. 잠깐만요. 예. 채팅창에 자꾸 색독저스 나오거든요. 아, 색독저스? 맞아. 색독질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색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고. 아, 우리끼리 색독질을 만들자? 그러면 수정, 뭐, 이렇게. 딱...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저 이제 여성분들을 이제 보면은 예전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일본 스모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우, 막 유명한 스모 선수 옆에 여자 마누라들은 되게 작고 되게 이뻐. 그쵸. 약간 며칠 전에도 뭐 무슨 뭐 막 침대에서 그 여자친구랑 막 옆에 같이 누워있고 딱 그 느낌이 들더만. 이거 스트리트 파이터 혼다 닮았어. 그거 그거 아직 우우 이거 닮았어. 아, 혼다 그러니까 닮았어. 약간 그 느낌이 있어. 맞아요 혼다. 아니 근데 연애하고 나서 제가 형님이랑 페북 친추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자꾸 페북에다가 자기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 아니면 여자친구가 쇼파에 누워있는 사진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이런 사진들을 올려 이 돼지 새끼가. 제가 그런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예. 이제 나한테 관심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자는 저는 페이스북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자가 99.8%예요. 아. 예. 애초에 시작할 때도 난 여자만 친추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페북 친추를 다 받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쌤똑 소리를 듣는 거야, 새끼야. 정신 좀 차려. 방송에 그거에 10%만 집중해서 네가 2000달이랑 가서 개새끼야. 쌤똑 미쳐가지고 그냥 씨발 방송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키고 싶을 때 꼴릴 때 켜서 그냥 씨발 시청자 날아가고. 그러니까 네가 철구한테 욕먹는 거야 개새끼야. 철구가 왜 널 욕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개새끼야. 그냥 방송 접어 그냥 씨발 그냥 청소령보다 이 새끼 막말로 청소령보다 방송감 없어요. 이 새끼 존나 과대평가된 새끼예요. 진짜 이 새끼 여기 나와도 안 될 새끼입니다. 저희 저 케인이 저 가도 돼요? 아니요 아직 할게요. 아니 이제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입국 딱 하실래요 아니면 반박하실래요? 그냥 당첨 개새끼 할 말 없잖아.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준비하기 좀. 아, 들었어요? 준비하고 형님
방송 잘하네. 어, 야, 어, 야. 아니 오,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 주니까 괜히 내가 그동안 어, 대리만족되네. 그것도 저한테 이렇게 욕하면서 이렇게 부러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예. 예, 예. 제가 복귀하고 나서 복귀하고 한 일에 그냥 처음으로 진짜 찐으로 싫어하는 새끼가 하나 생겼네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사람 잘 안 싫어한다 그랬는데 아 저는 아직까지 척진 BJ가 없습니다. 예. 한 명 생길 것 같네요 오늘 이후로. 알겠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돼요. 자, 자 그러면 다음 지코형 질문에 대해서 아 악플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코형 차례인가요? 지코형 차례입니다. 지코는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되는 줄 안다. 그냥 거루급 아니냐라는 악플이 있었는데 뭐 요거에 대해서 코트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지코형이랑 거루형이랑은 평행 이론을 달리고 있어요. 예. 네. 거루형 같잖아요. 네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랑 저랑 그런 비교를? 저는 범죄는 안 저질러요. 오. 네? 곧 저지르실 것 같던데요. 오. 범죄를 제가 왜? 자, 그럼 요 얘기는 좀 약간 아,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지코형도 뭐 범죄는 안 저지르는데. 네, 나중에 뭐 급이 다르죠. 어떻게 그건 잘 모르는 애들이. 이제 좀 이제 아프리카 새로 유입된 애들이나 저런 말하지. 제 이 발언했던 게 언젠가 네. 재평가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예. 자, 요번 요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예. 자 연보성 공지 댓글입니다. A 나탈리님께서 유튜브 키우고 싶으면 집들이에 치코 초대하지 마라. 걔 나오면 구독자 날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런 거는 네. 뭐 제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게 보기보다도 제 연보 팬들이 내 방송 보는 애들이 엄청 많아. 오, 진짜로. 연코가 예전에 엄청 그 좋아하는 애들도 많지만 저렇게 싫어하는 애들 많은데 근데 우리는 저런 거 좀 신경 안 쓰는 게 그래 그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이런 이간질 아닐 수도 있고 진실로 보상을 걱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다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누구랑 합방하지 마라. 희한하게 그쵸 많이 듣지. 지코 형이랑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그런 프레임이 있긴 있더라고. 왜냐면 지코 형을 유튜브 민심이랑 아프리카 민심이랑 너무 달라요. 다르죠. 아프리카에서는 뭐 지코 형의 지짜만 나도 지맨 하지만 그쵸. 유튜브에서는 얄짤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유튜브라서 아무래도 근데 좀. 근데 저도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사람들 뭐 보면 얘 갓성은이도 뭐 유튜브 21만이다 뭐다 너무 이게 사람이 유튜브 병만 걸려갖고 막 그쪽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요번에 이런 일 생겨요. 맞아요. 네. 네, 케이는 그럼 오늘 방송한 거 유튜브 네. 올릴 거예요? 저 올립니다. 아 올립니까? 저는 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냥 뭐 제 팬들은 그래 끼리끼리 노는구나. 아니, 저는 오늘 그 저 유튜브에서 민심 뭐 너는 이러는데 아프리카에서만 이렇게 뒤지게 욕처먹지 페북 민심이나 유튜브 민심은 나쁘지가 않아요. 아 근데 저 오늘 인동 갔어요. 아 근데 파이가 작잖아요 형님. 파이가 작지만 구독자 몇 만이세요? 계속 저 이제 거의 이제 26만. 26만 구독자 몇 만이세요? 전 14만. 14만. 여러분 구독자 몇 명이세요? 21만. 그리고 저 73만. 그러니까 유튜브 잘 나가고 근데 뭐 얼마나 떨어졌다고 지금. 저는 그 당시에 15만 떨어지고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K는 다시 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마지막에 사고를 쳤을 때 구독자가 그 봉준이랑 술 먹고 나서 그 패드립 했던 그 사건. 그 사건 그게 좀 크긴 컸어. 곧 컸다고요? 컸지. 구독자 200명 빠졌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니, 그때 말 너무 심하긴 했지. 맞아. 제가 잘못했죠. 그래서 제가 아니 또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니 난 정말 패드립 칠 거다 이 말이에요? 해줘? 노래방 한번 갈까? 캣테일이네. 오늘 장난이고 그 호남이 형님한테 전화해서 다 사과드리고 다 끝난 문제입니다. 네, 그래 지나간 거는. 자 그리고 다음 그 지코 형의 악플인데 네. 지코 이 새끼 늙어서 딸벌 이렇게 만쳐놓고 지물럭할 때마다 존나 패고 싶음. 그리고 연보성이 같이 해주면서 호흡기 달아주면 알아서 기어야지 센 척 존나함 꼰대 새끼. 이거는 근데 빠질 수 없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역행 맛방을 많이 하시는 형님이기 때문에 갓성우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시청자 많은 BJ랑만 친해지려고 하고
그 사람 인성이 어떻든 상관없어. 데려다가 그냥 시청자 한번 올리고 분내 맞고 별풍 빨고 술 존나 잘 마시니까 그날 별풍 5만 개 10만 개 받고 에이 개새끼야 정신 차려 너도. 너도 아들 있어 정신 차려 너도. 아니, 너도 그게 되면은 아니 너도 한방 맞으라 그만큼 분내 맡아 너도 이제 콘텐츠를 하라고 콘텐츠. 이 말은 즉슨 그 역캠. 아유 괜찮아 괜찮아. 역캠은 이런 걸 아 형님 죄송한 장난인데 이러면 진짜 존나 패버리실 거예요. 10분 전에 얘기해주세요. 하지 마, 10분 전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콘텐츠를 하라고 하는데 콘텐츠 하면 풍이 터져, 뭐가 터져, 그거 왜 해? 배우겠어. 아, 일단은 BJ 하려면 돈 벌려고 하는 맞습니다. 건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다른 악플들도 있었는데 좀 뺐어요. 뭐. 어떤 얘기가 또 있었냐면 지코 그 10세끼 럭키 이경 아니냐. 밥상 차려놓고 방송하는 거 말고 뭐 하냐 좀 약간 요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밥상 술상이겠지. 네 술상 밥상 뭐 이런 거 차려놓고 앞에서 뭐 눈 꿈뻑거리면서 별풍선만 달라 그러고 뭐 요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죠? 아니 너무 민감해서 얘기 안 하겠다. 너 얘기해 얘기해 괜찮아 괜찮아. 느림자보다는 또 뒤지게 아 괜찮아 아, 오늘 같은 날은 방방방 하지 않습니까. 그럼 로키 기강 요기가 아니야 요기. 이 새끼 요즘 컨텐츠 안 해. 잘 봐. 하자라면 뭐 카트라이트 살짝 하다가 아 여러분 저 잘게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오늘 무조건 저 컨텐츠 끝나기 전에 각성원님은 10분 전에 먼저 보든. 아 저 진짜 10분 전에 진짜 이거 약속해 주세요. 이제 약속할게요. 약속할게요. 10분 전에 진짜 부탁. 오늘만 산다는 식으로. 아 저 진짜 이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아 네 잘해요. 이렇게 저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저도 입국 닦고 좀 이렇게 방방바가 가능한. 전 진짜 맞을 것 같아서. 아니 저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 그리고 어쨌든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장난을 한 거지. 그리고 보면은 근데 저렇게 방송하는 이유가. 저게 저 여자 게스트만 뭔가 딱 둘이 합 잘 맞으면 풍 땡기기가 제일 좋아. 맞아. 그럼 뭐 돈 벌려니까 뭐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하세요. 지코 형 그 별풍선 이렇게 100만 개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막 지코 형 막 띄워주고 하는데 내가 사실 까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100만 개 받든 200만 개 받든 그런 건 아무 상관 없다. 방송적으로 사실 뭐 재미를 줬느냐 뭘 했느냐. 형님 방송은 상품만 있지 작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엄청 그 관통이 됐었는지 개새끼 씹새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아 내가 좀 말이 너무 심했나? 아 근데 그 그렇게 했었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럼 역캠들은 뭐가 됩니까? 역캠들은 뭐 가만히 캠 밑에서 리액션하고 뭐고 하면서 뭐 막 100만 개 200만 개씩도 받고 하는데 방송했던 시간이 있고 기간이 있고 형님이 그 관록이 있는 사람인데 형님을 어떻게 역캠이랑 비교를 합니까? 근데 이게 또 나이 먹으면 또 달라요. 아니 내가 이제 이 나이대 되면은 이제 서로 막 경쟁하면서 막 그렇게 하겠지. 여러분 역캠은 논외로 봐야 돼요. 누가 보라를 얘기하면서 진짜. 역캠을 얘기합니까? 근데 저는 약간의 지코의 편을 들자면 형님이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요. 그래서 지코의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 연령대 BJ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딱 한 명 골라야 돼. 누구처럼 살래요? 까루처럼 사세요. 네? 근데 네? 저는 형, 10년 뒤에 형. 김장 잘 담은 거예요? 저는 10년 뒤에 그냥 유튜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예를 들어서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면 아 10년 뒤에 이기광 그냥 그냥 앉아서 그냥 전화 데이트 하세요. 전화 데이트 잠깐 뭐 컨텐츠야 컨텐츠는 잠깐 전대나 하세요. 잠깐 옐로우 카드 잠깐만요. 대답을 좀 하고 끼어들면 끼어드는 것도 적당해져 그래야지. 아니 제가 뭘 보여줬냐고 얘기를 한다면은 아니 막말로 진짜 술만 먹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솔방에서 솔직히 혼자 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이 새끼 맨날 밥만 처먹고 밥 처먹고 술 처먹고 이 새끼 뭐합니까? 이 새끼 뭔 거지 같은 새끼들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예? 아니 보기가 싫어요. 그쪽 방송은 미안한데 이쪽 많이 기웃거리긴 하지. 나는 얘가 4,000달을 찍었다 그러더라도 뭐가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차라리 시조세 보고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 주먹이 온다라든지 이런 것도 진짜 컨텐츠 잘 짜가지고 잘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시조세는 본받을 부분이 있고 확실히 그 근본이 있어요. 이 새끼 근본이 있습니까? 저 상남자답게 근본이 말해주세요. 일도 없어요. 이 새끼는 오해한테 까이고 나가지고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약간 어떤 여자 BJ분이 폭로를 했어요. 네, 너는 범죄 쪽이야. 이 새끼는 범죄자예요. 아, 일단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알겠습니다. 이 새끼 저 그냥 진짜 딱 한마디 하게 강하게 형님이 만약에 철구가 주먹이 온다 붙여줘서 형님이 저 얘기면 별풍선 3만 개 쏠게요. 미안한데 난 너랑 주먹이 온다 안 해. 네, 아 진짜 제가 어떻게든 주먹이 온다 같이 해가지고 네 주먹 받아보려고 해도 너는 어쨌건 너에 대한 프레임은 넌 저주 그 자체야. 알겠지? 넌 저주야 저주. 그래가지고
저 진짜 전화 한번 걸었답니까? 저 전화 걸었습니까? 3개월 안에. 아 근데 자 여기까지는 저주까지는 오늘 어떻게 됐든 오늘 잠깐 타임 제가 오늘 진행자로서 오늘 어찌됐든 우리의 비호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 부분을 고치자라고 했던 건데 두 분이서 너무 감정 싸움을 하시네요. 아니, 너무 그러니까 서로 쌓인 게 많네. 막막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 말까지 막으면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선을 자꾸 넘어요. 예. 아까까지가 재밌었는데 그 거기서 자꾸 한 마디 한 마디 더 하시니까 그렇지 저주까지 가는 건 안 되지. 예. 알겠습니다. 주제는 이건데 그렇게 주제가 버렸네. 자 어찌됐건 뭐 이 새끼 늙어서 아, 그럼 딱 요건 이렇게 정리하시죠. 예, 예. 형님 쇠떡돼지 인정합니까? 어 인정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앞으로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연보성?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어? 예. 연보성을 다시 안 본다? 아니 아니 연보성 뭐 무슨 뭐 피를 봤니 뭐니 아 그런 게 자존심 상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알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여기서 이게 주제가 어찌 됐든 남들이 이렇게 생각 하는 자신이 비호감이 된 이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BJ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BJ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바로 볼게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연보서입니다. 오늘 또 컨텐츠를 위해서 의뢰를 받았냐? 네, 안녕하세요. 연보서입니다. 오늘 또 컨텐츠를 위해서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 갓성은 K코트 지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아찔한 이 4명 약간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갓성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옛날에 한번 콘텐츠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그 당시 유튜브 되게 잘 나갈 때예요. 와 오지게 월클병 걸렸더라고요. 뭐 스케줄이니 뭐니 아니 쥐가 무슨 한비야야 뭐야 아무리 뭐 세계여행 다닌다지만 약간 그랬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코트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제가 휴가 때 한번 봤어요. 지코 형이랑 철구님이랑 지혜님이랑 아윤이랑 같이 이제 인천에서 만났었는데 이제 막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와 엄청 거만하더라고요. 맞지? 막 이러면서 뭐 맞지. 그거 끝나고 방송 와서 연보성 별로 재미없던데? 내가 너 시발 사설에서 너 웃겨야 되냐? 그런 게 좀 약간 비호감이 아니었나 약간 저는 맞아, 그런 맞아. 생각이 들고 보네. 일단은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는 그냥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 새끼 지가 조태훈 줄 알아요. 조태훈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일단 지코 지붕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파이파 시절 커맨더 지코인 줄 압니다. 그 양반은 안 변해요. 그리고 얼마나 속이 좁은지 BJ들이 자기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야. 자기는 BJ 막 방송에서 정치질을 오지게 하면서 친한 BJ가 방송에서 약간 짓고 좀 조리돌림한다. 그러면 그것도 삐져갖고 바로 만들고 그 새끼 언급하면 쳐내. 가는 길이 달라요들이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정말 나이 마흔을 넘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저 좀 못 들었나요? 지북이 응원합니다. 지북이 응원합니다. 자, 애정은 표현했네요. 그죠. 또 다른 BJ분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얘기했는데 일단 갓성은이 월클병은 아니 지금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딱 이제 공통점이 갓성은이나 거루나 딱 이제 뭐만 조금 잘 나가면은 어우 한없이 막 이게 막 진짜 이제 그런 줄 알고 근데 얼마 다 못 가지. 그러면 여기서 갓성은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갓성은님 그걸 하나 할게요. 갓성은님 별명이 이래요. 갓성은님 갓성은의 저주 호두 결혼 아니 진짜 예, 예. 야란이 커요. 야란이 결혼 제조기 한국 망신 해외 BJ 신음좌 이런데 갓성은의 저주는 워낙 유명하지. 맞아 맞아. 최근에도 저주 받으신 분이 계셔서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세음님이라고. 아 맞네 투명다. 근데 신음전은 뭔지 좀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냥 유튜브에 갓성은 한칸 띄고 신음 치면 나가요. 예전에 이제 그 전화로 여자친구인가 누구 했는데 신음 소리 난 거 NTR이라고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당해보셨나요? 혹시 저만 당해보셨나요? 그리고 코트형은 좀 약간 보성이가 거만하다 그랬어요. 거만하다 그랬는데 코트형의 별명 코마토 그리고 알라 뭐시기 알라와쿠아로 네, 그리고 범보코트 고백살인마 뭐 이런 게 있네요. 일단 큼지막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 아까 연보성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만. 근데 제가 사실 거만하게 들어왔다는 게 네네. 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서 제가 들어설 때 어떻게 들어섰냐면은 네.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친구 형이 저를 불렀어요. 네. 불러가지고 제가 전화 받고 딱 들어갑니다. 예. 불러보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아 거만했네. 주머니 왜 소원 안 빼요? 추워서요. 거기 뭐 건빵 넣어놨어요? 추워서 예예예 먹을 거 넣어놨어요? 예 좀 아니, 근데 딱 했었나 봐요. 보면은 근데 좀 자기보다 한두 살 어려도 엄청 형처럼 불어. 근데 나는 가고 안녕하십니까 뭐한다 이렇게 하고 그건 아니지. 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요? 근데 뭔가 좀 젠틀하게 들어올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연보성이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주머니 하나 손 꼽고 갓성호님이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거 갖다 뭐라고 안 해요. 진짜 방송인인 게 이런 거 진짜 방송으로 넘기는 거 보고 역시 메이저는 메이저다. 다시 언젠가는 올라가실 분이다. 저는 진짜 다시 공격 루트 올라가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 동생들이 뭐 싸가지 없게 저기 하더라도 이미 싸가지 없는 걸 많이 목격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갑자기 위치가 사람 만든다. 위치가 사람 만든다. 자리가. 그래서 제가 감스트를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진짜 거짓말 않고 정말 겸손하더라. 정말 겸손하고 한결같죠. 방송에서 별로 나 깐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언급 한 번이라도 했다 하면 나한테 막 카톡을 보내고 이러니까 와 진짜 겸손의 아이콘. 그죠. 뼛속부터 겸손하다. 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모든 BJ가 사고를 쳤을 때 감스트 방에서는 욕을 안 먹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채팅창 관리를 빡세게 해요. 그치 그렇게 해야지. 근데 뭐 다른 BJ들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이죽이죽거리면서 좀 그렇게 우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감스는 그런 모습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연보성한테 그 사석에서 노잼이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얘기한 건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이 얘기가 와전돼서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연보성을 봤을 때 그 이미지는 노잼이 맞아요. 왜냐면 그 성지 고등학교 특집 갑자기 저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있었는데 뭐 연보성한테 연락이 와요. 아 형님 저 연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 성지고 특집하는데 코트 형님 그 잠깐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쌍욕을 퍼부으면서 그러더라고. 그냥 나는 이제 인터뷰만 하는 거였는데 근데 나는 이제 나는 그때 느낌이 그랬지. 재밌나 이게? 그래가지고 막상 방송을 봤어요. 방송도 헬파티였어요. 대참사였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연보성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난 아프리카 전혀 안 보고 있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대단하다는 거 당연히 알죠. 봤으니까 못 봤을 때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밌다고 얘기한 거 그게 미친놈 아니에요? 여러분들? 난 솔직한 겁니다. 왜 솔직한 사람을 자꾸 뭐 방방발을 못하니 어쩌니 어쩌니 이렇게 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채팅창에는 뭐 너보다 그 당시엔 그랬었다 이건데 너무 좀 시청자 본방 시청자 좀 애같네. 이제 좀 맞아 이게 비호가 애 새끼들이야 이 채팅창 보면 애들아 나도 좀 생각해줘. 이게 나한테 와 나중에. 아니 나는 뭐 삐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 나 노잼이었었다 그 얘기 딱 한마디 했는데 지금 재밌는데 지금 재밌는 거 알아. 알겠습니다. 그럼 또 요거를 또 나중에 보성이랑 둘이서 합방하면서 얘기 또 하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진짜 비호감인 게 네. 한마디 그냥 가볍게 했다고 이거를 100마디로 이제 뭔가 자기를 변호하고 좀 이런 모습 자체가 뭔가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맞아요. 좀 그렇게 이제 비호감이지. 근데 진짜 저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코형 채팅방에 느릿느릿 도배되면 본인 채팅방에는 주절주절 도배돼야 돼요. 맞아요. 근데 네, 너무 맞아. 진짜 너무 말이 두근치합니다. 많긴 해. 둘이서 좀 약간 반반씩 섞으면 진짜 누구보다 방송 잘할 텐데. 자, 그러면 K 별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거. 그리고 석벤저스 리더, 광어, 역행 파괴법, 그리고 주작기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보성이가 저에 대해서는 뭐 돈으로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뭐 이런 좋대요. 그래서 저기 저 영화 베테랑. 네. 아 덥도 추가할게요. 죄송합니다. 빠졌네요. 아 덥은 좀 너무 아예 뭐 오늘 또 유쾌하게 아니, 너무 성욕이 없다. 이게 덥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아예 또 유쾌하게 하기로 얘기했으니까. 그래.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절대 사건에 대해서는 각자 얘기를 안 하려고 얘기를 최대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뺐습니다. 네.
왜냐면 과거에 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건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도 이참에 좀 민심이 안 좋으니까 예 대놓고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그 남의 여자를 탐내요? 어? 어? 아 그건 아닌데 남의 여자 남의 여자를 탐내는 아니라고요? 네 그건 그건 딴 사람이잖아. 네, 딴 사람이에요. 왜 그래? 어 왜 그래? 아 미안합니다. 예예예. 아니 그건 K가 여자친구인 사람 그런 거 저는 그거 같은데. 아, K는 항상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바람을 아. 피워가지고 뭐 그 여자도 합의하에 저랑 뭐 이렇게 했던 거지. 근데 K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왜 항상 보면 그런 애들만 만나는 것 같아. 딱 보면은 그러게요. 어어어. 그 가끔 꿈에서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어.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도 얘기하고 싶어 있어? 뭐든지 얘기하세요 형님들. 아, 네. 네. 너무 센 거부터 얘기해 보니까 다음 것들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저 중에서 그래도 뭐 하나만 더 골라서 K 하나 뭐 이렇게 할 거 있을까요? 그러게 요즘은 썩벤져스 뭐 이렇게 애들 뭐 이제 안 모이나? 어 일단 요즘에 다들 개개인으로 너무 바쁘고 그리고 한 명은 지금 또 쉬고 있고 네, 그리고 한 명은 또 뭐 남순이랑 방송을 요즘 너무 더 잘하고 있고 한 명은 방송을 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뭐 요즘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요. 와 세트장 너무 세다. 주작기 올라와 버리네. 아, 그러니까 저 말이 참 많긴 한데 아 예전에는 뭐 약간 구체적인 근거까지 자 막 구체적인 이제, 근거가 뭐냐면 중계방 PC 역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약간 감성 자체가 여자들이 보는 방송이기 때문에 모바일이 많습니다. 근데 모바일이 많으니까 PC로 볼 때는 당연히 그 뭐야 모바일은 많으니까 모바일 중계방 생기고 PC는 본방이 바로바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BJ들 누구나 그 중계방 역명이 생기는 건데 자꾸 억지로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모바일이 1,000명, 네. PC가 1명. 네. 그리고 그 PC 한 대가 모바일을 관리한다. 장난 드릴 때 알죠? 영영 말 되냐고요? 말 됩니다. 예, 말 됩니다. 왜냐면 저는 모바일 시청자가 많아서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아, 근데 진짜 성역 없이 오늘 진짜 제대로 하시네요. 아, 나 좀 다시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저 지코이 만들어 준 프레임 썩어 이제는 좀 유쾌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벤저 리더 뭐 인정합니다. 아, 진짜 그리고 광어는 뭐 노잼이고요 이제. 그리고 역겜 파괴범은 이제 좀 안 걸리려고 하고 이 주작기는 좀 억울해요. 정말 진짜 억울해. 네, 진짜 억울해. 왜냐면 제가 아프리카 본사에서도 그 좀 아 그러게 왜 수많은 그 BJ들이 있는데도 K만 그렇게 주작기 관련으로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 딱 보면은 딱 봐 누가 봐도 어 이새 별거 딱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시청자가 많이 봐? 이제 좀 그렇게 또 생각을 많이들 하지. 그렇죠. 왜냐면 자기들 감성이 안 맞으니까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얘가 시청자가 많은 거를 뭐 주작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본사에다가 뭐 시청자분들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저 까시는 분들 그럼 네 팬이 켜줬겠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본사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내 팬이 켜줬어도 날 정지를 줘라. 내가 만약에 이거 주작기인 게 확실하게 증거가 있다 그럼 나 방송 접을게. 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뭐 자꾸 안 좋은 것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안 믿고. 근데 주작기가 걸리면 그런 얘기 굳이 안 해도 알아 정지당합니다. 그죠? 네. 그치. 내가 봐도 현실적으로 맞아. 주작기 그만큼 얘가 뭐 대범하게 그럴 것 같진 않고. 제가 만약에 주작기를 썼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모든 걸 아프리카랑 유튜브랑 모든 걸 다 내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치코 형의 별명 너로 넘어갈게요. 자, 지국이 애국보수 지흥국 파위파 퇴물 늙은이. 자, 근데 솔직히 지국이가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철구가 한번 말 느릿느릿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워낙 파급력이 컸잖아요. 아, 솔직히 이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프레임이 되고 프레임이 안 되고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지금은 되게 좋게 생각해. 오. 괜히 자꾸 의식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말 빨리 하려고 하고. 빨랐어. 그런 거는 어제 있어서 뭔가 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면서 좋은 거 같아. 아, 좀 형님 그럼 철구한테 풀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죽이겠다고 안 하는 거죠. 그때는 좀 괴로웠는데. 그치 지금은
그러면 그 지붕이 사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유쾌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어 근데 이 사진 너무 진짜. 아 나는 원래 사진 같은 거 갖다가는 뭐한데 어 이거 만든 사람 너무 그 토나와. 아 나 지금 너무 역겨워. 저 아, 진짜 유쾌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아 나는 유쾌하게. 오케이 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띄울게요. 아 내가 저 사진 너무 징그럽죠. 뭐야 이거? 존나 기괴. 아 그러니까 너무 또 자세히 보면 안 되고. 어 네네. 그냥 딱 흘려봐야지. 어 네네. 지붕이. 저 사진 말고 좀 그나마 좀 귀여운 거 꼬부기 이런 것도 있는데 저 사진은 되게 기분이 나빠. 존나 비호감이야. 아니야. 근데 이빨. 이제 저런 것도 이제 딱 보면은 내 요즘 저거 본 이후로 뭔가 피부과도 다녀. 오! 이제 그래도 뭔가 네. 야 저렇게 늙으면 안 되고 좀 곱게 늙어야겠다. 아. 어 좀 아우 진짜 좀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 나머지 이 건들은 또 지붕에 대해서 좀 약해요, 그죠? 요즘 지붕이 너무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느림의 대명사가 돼버려가지고 이 형님이. 근데 뭐 그만큼 형님 방송 인생에서 가장 큰 어떤 파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 그죠. 이렇게까지 동생들한테 막 정치하는 거는 화가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네. 아예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정말 봉준이랑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까? 하고 싶다고 얘기했죠. 아, 하고 싶다. 딱 어땠냐? 아, 봉준아, 얼마 전에 우리 너 이제 인터뷰하고 할 때 참 네. 우리 그때 얘기 좀 잠깐 살짝 주고받았는데 참 느낌 좋더라. 너랑 나랑 이렇게 방송해도 뭐 잘 맞지 않겠니? 하면서 아유 형 뭐 아무튼 불러만 주면은 바로 달려가마. 봉준이 옆에서 이렇게 그 담배불 붙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연상이 되는데 그것도 저희 집이었어요. 네. 맞지. 저희 집에 지코 형이 봉준이 댁에 불려와가지고 담배를 붙였었죠. 봉준이 웃으면서 그 특유의 표정으로 형님 불 한번 붙여줄 수 있어요? 진짜로 라이터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아하하하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형님 표정이 진짜 민망할 때 나오는 특유의 이거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여러분들 좀 봉 쪽 감성도 좀 한번 가서 좀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럼 가성우님은 좀 지코 형이 봉 쪽에 가서 방송하는 거에 대해서 뭐. 사실 저는 이제 철구 복귀 방송에 그 지코 형님 영상을 봤는데 나는 봉 쪽에서 한번 끌려갔다. 나 이제 절대 그쪽이랑 상종도 안 하겠다 하시는 분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어지러워요. 이게 뭔지 도대체. 그러니까 가성우님 말은 이거죠. 예. 비글지 안 끼워주니까 봉쪽 가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철구가 안 받아주니까 이제 내밀려는데 거기도 안 받아주니까 이거 보시면 그냥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니까 그냥 분내나 맡아야겠다. 강남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원이 대박인데? 그러게요. 아니 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쪽에서도 안 받아준다. 네. 감스타한테 한번. 나비씨 얘기하는 거 그래서 형님 종착지가 막 저주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 그거는 아니지. 들어오시면은 수상 그냥 드릴게요. 아니. 들어오시면은 아니야. 저주파 그냥 가지세요. 아니야.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면 시조세파에서도 형님이 진짜 진지하게 시조세랑 같이 하고 싶다. 시조세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아이 그쪽은 나랑 안 맞지. 시지코. 그럼 형님 여기서 제일 듣기 싫은 별명이 있어요? 뭐 자기 별명 하나씩 제일 이건 진짜 듣기 싫다. 난 퇴물 늙은이가 그래도 좀 제일 듣기 싫지. 저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퇴물 늙은이. 그럼 코트 형은요? 나는 코마토 알라와 아크바르 반복 코트 고백사님만. 나는 저기 없어. 코트 버려가 제일 싫어. 코트 버려가 제일 싫어. 난 코트 버려가 싫던데. 저는 그걸 몇 년 동안 당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이제 뭐 K버려 이런 거는 관통 안 나가더라고. K버려도 몇 년 동안 나왔지. 예, 관통 당해가지고. 성원님은 이 중에 뭐가 제일 싫으세요? 헐떡좌요. 헐떡좌요. 신음좌. 신음좌요. 저는 여기서 주작기가 제일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주작기는 기분 나쁘지. 자 그러면 본인들이 이때까지 뭐 많은 수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비호감이 되고 이렇게 이미지가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지고 유튜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은 좀 약간 내가 억울하다 싶은 거 하나씩 뭐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오케이. 고생은 억울하지 않다. 나는 이제 그래도 내 이미지 중에 제일 이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상 그 프레임 씌워진 게 제일 좋았죠. 상상
알겠습니다. 성우님은 좀 이거 저는 일단 이런 일이 겪고 나서 이게 제 자체 컨텐츠가 돼버린 거니까 오히려 저는 더 좋죠. 아 비호감이 이미지로 쭉 밀고 나가겠다. 약간 이게 경력으로 치면 서울대 연세대니까 아프리카에서 아 그러니까 좀 그것도 기대되긴 해. 네네. 그 다음으로 이 세계 또 누구한테 또 껄떡댈까. 어차피 올해는 안 가. 그래서 올해는 여자 안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여자가 폭로를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게 이번에 네. 방송을 닫아야 돼요. 거진 네. 보면은 섭이랑 쌍도 맞춰. 야 여자 인생 조지는 거. 아니 근데 나랑 방송했다거나 만났던 여자는 방송을 다 접더라고. 그래. 맞아. 죄송합니다. 그래. 그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근데 요거를 또 유쾌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네. 게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유쾌하게 넘어가기에는. 네. 좀 아유 아유 아 솔직히 아니 솔직히 이건 얘기할 건 얘기해 나 좀 살려줘 네. 아 이제 진짜 또라이 같아요 오늘 예 약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엊그저께만 해도 그렇게 좋던 사이가 나빠졌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나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그나마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형 이게 다행인 게 네. 얘가 이제 이쪽으로 빠져서 다행이지 만약에 얘가 진짜 다른 쪽으로 빠졌으면은 아. 얘 연쇄 살인마 됐어요. 아. 진짜로 아. 뭔가 이제 좀 그 사이코패스 같은 이제 그게 있는데 아. 그게 그나마 약간 좋았고. 방송으로 순화가 됐네요 또.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억울한 거는 여기까지 얘기한 것 같고 그래도 네. 저희가 어찌됐든 오늘 비호감 특집이니까 이 중에 제일 비호감 BJ를 하면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끼리 투표하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투표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투표를 다 같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끼리 투표를 하는 거고 어떤 거냐면 혐오 월드컵입니다. 혐오 월드컵? 네, 혐오 월드컵 월드컵인데 뭐 이때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프레임이나 뭐 진짜 잘못했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양자택일 선택하는 건데 뭐 이상형 월드컵이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포트 형이나 지코이랑 나올 때는 뭐야 이거? 갓성우님이랑 저랑 투표를 하면 되고 준비 많이 했네. 예, 그리고 갓성우님이나 저가 나올 때는 뭐 이렇게 두 분이서 하시면 되고 자 갓성우님 뭐가 더 극혐이세요? 야, 저는 이거 왼쪽이요. 아, 너무 미묘한 야수인데요? 야망 있으신가? 아, 너무 야망이 크신데? 저는 저는 좀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오른쪽이요. 예, 저도 좀 약간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오른쪽이긴 하네요. 부남이니까. 부남이니까. 뭐야? 이거. 자, 다음 거. 석벤져스. 석벤져스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강남 일진 놀이 하며 클럽 존나 다니는 K. 해외 가서 온갖 저질스러운 짓 다 하며 한국 마신 다시 갔으면. 자, 두 분. 저는 오른쪽이요. 치고님은요? 왜냐면 저는 왼쪽이요. 케이씨는요?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석벤져스가 그렇게 아 근데 막 그렇게 일진놀이 했나요? 저는 뭐 누굴 괴롭히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서 차라리 He is Chinese 소리든 오른쪽이 더 극혐이 아닌가. 근데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은 네. 오른쪽이죠. 왼쪽 같은 경우야 좀 보기가 재수없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 근데 채팅창 물타기 너무 심하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닥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석벤져스 합니다. 야 자 베비 안 준다고 징징대며 번복하는 코트 vs 할로윈 분장 존나 개집애처럼 해놓고 치명적인 척 캠 바라보는 K. 야 이거는 무조건 왼쪽이지. 그렇게 지잘났다고 막 베비 뭐 막 자기가 뭐라도 되느냐. 근데 또 막상 또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또 막 서운해갖고 방송 전이 이건 무조건 전이지. 아 근데 이건 진짜 형 진짜 찌질했다. 진짜 맞지. 남자로서 좀 약간 진짜 BJ로서 저거는 찌질했어요. 제가 배비 안 준다 그랬었던 건 좀 심했죠. 맞지.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풍선 미션에 미쳐서 방사능 파폭 지역인 후쿠시마까지 찾아가서 경찰을 잡고 풍에 미친 갓성은 이거 할 말했어. 미소랑 이온 주작 분기별로 지겹게 하는 지코. 저건 내가 봐도 저거는 닭전이지. 이거 저도 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이건 닭전이라고 코트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벌하게 저런 건데. 저는 후요. 심해 읽을 줄 아시네요 형님. 왜냐면 솔직히 저거 그 지트콤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저것 때문에 유튜브 민심 더 날아갔을 거예요. 솔직히. 맞아. 그거는 그래. 인방 감성이긴 한데 유튜브는 좀 안 맞다. 아프리카에서는 막 어떻게 보면 개가 막 뭐라 하고 제가 나쁜 애다. 유튜브는 오히려 개편 많이 들어. 여자 편은. 아프리카 감성이긴 하지만 저거 1000명 보면은 유튜브에서는 한 50명 좋아할 방송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95명이 좋아할 방송이라 치면은. 그리고 이 지트콤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처음에 지트콤이 유행하고 나서 거기에 BJ 목록이 3,40명이 지콤의 방송을 봤습니다. 야. 왜냐? 너무 인방 감성으로 재밌어가지고. 맞아. 아니, 근데 저거는 조회수도 잘 나왔어. 어, 그때 막 올렸을 때는. 근데 댓글 막았지 않아요? 댓글을 아니, 어, 한동안은 그랬다가 지금은 아니고. 지코 형은 이제 좋아요 싫어요 비율 막아놓죠. 근데 다쿠라는 채팅창에 의견이 많기 때문에 또 다쿠 다쿠로 가요. 예. 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나는 살 뺀다고 팬들이랑 약속해놓고 절대 안 찍히고 그냥 씹 돼지로 죽을 때까지. 아니 왜 나 좀 살려줘 진짜. 그리고 남자 새끼가 찌질하게 여자친구 있던 여자 폭로하면 아예 방송 못하게 파괴하는 가성을. 아 이건 무조건 후지. 아 이건 진짜 무조건 후다. 그치. 어, 왜냐면 코트 형은 어차피 지인생이야. 그래. 어, 난 피해 안 주니까. 어차피 배우감 비지하는 거 내가 1등 한 번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어차피 지인생이고 돼지로 사는 거는 뭐 우리 몸도 아니고 우리 건강도 아닌데 이거는 좀 폭로하고 이런 거 너무 좀 찌질하지 않나. 오케이. 저거는 너무 심하지. 다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안 되고 풍 다 빨아놓고 결국 하는 거 앉아서 꿈뻑꿈뻑 모니터 보며 혼술 먹방하는 지코 vs 하는 거라고는 도망밖에 없으면서 월클인 척하는 K. 두 분 이건 와,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이건 야 딱, 이거는 제가 둘 다 그러면 안 될까? 그치. 아니 저건 나 혼자 앉아서 술이라도 먹는 거고 저거는 이제 남 방송 이제 이렇게 도방하면서 저는 도방하는 만큼 이렇게 별풍선도 쏘고 그리고 그 팬들도 좋아하고 그 BJ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잘 티키타카하고 놀죠. 근데 채팅창에선 다쿠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가 파이파인 줄 알고 꼬봉 몇 명 데리고 역캠 앞에서 갑질하는 지코 vs 오지랖 개쩔어 대놓고 그분에게 힘내라고 댓글. 와 이거 싸이월드 감성 아니야? 와 이거 나 스토리 알아. 이거 나 스토리 아는데.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아니 저거 뒤에 내용 저거 진짜 똑같이 돌려준 거잖아요 케이씨. 아니 자 잠깐만요 이거는 진짜 타임이에요. 뒤에 내용 똑같이 돌려준 거 아닙니다. 아 이게 누구한테 한 건데? 이거 양팡 아니 아~ 아니 저는 이것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그렇게 다 난 거 알죠? 똑같이 복수해줬다 그런데 저는 정말 제가 BJ 여자 BJ 중에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친구가 이 친구고 저는 아니 그 얘기가 있던데 양팡 씨랑 약간 좀 소원해진 관계 네. 거기에 대한 내용 내용이 이제 들어보니까 양팡 씨가 이렇게 케이 씨한테 합방을 좀 몇 번 거절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하던데. 저는 양팡이한테 그 이후로 합방을 하자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저는 8월 8일까지도 연락했었어요. 8월 8일 그리고 7월 달 뭐 계속 연락은 합니다. 연락하고 잘 지내고 그것도 완전 날조예요. 아니, 완전 날조예요. 완전 날조. 그럼 저 얘기가 양팡 씨한테 케이 씨가 들은 얘기 아니에요? 어떤 얘기요? 저 얘기 저 실수는 몇 번 그건 잘못했다 이거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건 진짜 제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아 진짜? 네. 나 진짜 인방계 끊어야겠다. 나 이거 네. 한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봤었는데 인방계래 보고 그렇게 알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제 개념이라서 근데 그 기자분들도 이렇게 글을 썼어요. 똑같이 복수했다. 와 너 억울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가 약간 이제 엿먹어라 하고 일부러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와, 근데 존나 억울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또 싸대기 맞고 싶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건 뭔가 조리 돌림하는 네, 느낌이야. 그러니까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일 더 키우고 그러니까 제가 오지랖을 떨었어요. 그치 네, 맞지. 오지랖을 떨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가만히 건데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오지랖을 떨었고 오란 집에다 이제 복층이라는 격이 되는 네, 그치 맞지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오지랖을 떨었다고 해서 꼬봉 몇 명 데리고 파위파 이거는 좀 아 지코요 네. 좀 그래도 이게 사안이 사안인 거 마냥 다쿠 아니야? 두 분 의견을 여쭤볼게요 두 분. 근데 이게 네. 저 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친한 동생이 나락가니까 네. 고소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그치 맞지. 정말 나가고 그런 느낌 뭐 그치. 나는 막말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예 꼬봉 BJ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난 그러면서 애들한테 도움 줘. 근데 K는 조리돌림성이 아니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전 정말 아닙니다. 가슴 속은 없고. 근데 뭐 다쿠가 더 비호감인 것 같은 다쿠로 하는 예, 예, 다쿠지 이거는. 자, 철구 똥바지 출신 중 제일 망해버려서 유일한 철구의 오점이 되어버린 가성은 vs 지도 뭐 없으면서 BJ 평가 존나. 와, 이거는 진짜 용호상박이네. 이거는 기광 다쿠인데 이거는. 이건 저도 좀 다쿠. 그렇죠. 지금 이거 현재상은 다쿠지. 저도 다쿠 할게요. 네, 다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왜 그래, 얘들아. 다음이고요.
딸포를 역겜 지물로 까는 지코 vs 서벤져스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강남 일진 놀이하며 클럽 존나다니는 K. 두 분 말씀해 주세요. 이거 아무래도 성우님. 좀 왼쪽이 좀 왜냐면 좀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아빠와 딸이에요 이거 진짜. 아니 원래 그때 젖대가 좀 저런 게 좀 심했어. 저분이 닉네임이 뭐였죠 형님? 기억이 안 나네. 와. 아, 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진짜 나도. 아니 같이 돈치라고 본다. 와 프린 프린 방송 접으셨죠? 아니 해. 아니, 지금 뭐 채팅 보니까 다 그냥 닭점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 내가 봐도 이거는 어 좀 닭전 같네. 자 베비 안 준다고 존나 징기님의 번복하는 코트 vs 미소랑 이혼 주작 분기별로 지겹게 한 치코. 닭전이 완전 와 채팅창이 99%네. 자 본방 민식을 중계 방법들이 모를까봐 좀 끼어드렸는데. 그치, 와, 이게 미쳤다. 근데 진짜 좀 추하긴 했어 저게. 데뷔 안 준 게 사실. 근데 이게 왜 더 추해 보인 줄 알아요? 왜요? 형은 아프리카에서 유튜브로 갔다가 왔다가 또 갔었잖아. 그러고 나서 데뷔 안 준다고 자꾸 징징거리니까 더 좀 약간 추했던 것 같아. 아 근데 그치. 이 형은 받기라도 했잖아요. 전 7년 동안 모비도 안 줘요. 아 모바일 BJ도 안 준다. 네. 너는 그만큼 사건 네. 양심 좀 있어. 아,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냈다 네. 뭐 좀 그 시기에 바뀌라고 해봤잖아. 근데 근데 난 사실 이거 방송 내용만으로는 저는 이제 뭐 정지를 당했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베비를 안 주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여기서 계속 언제까지 일기로 있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유튜브 가겠다고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다음날에 그냥 운영자분들이 찾아오시던데요. 예. 근데 어찌됐든 형도 영장당했던 BJ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언제까지 그 잘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래도 좀 약간 그 아프리카는 기업이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을 좀 신경 써야 되니까 좀 얼마 뒤에 줄라 그랬어. 아니 근데 내가 봐도 네. 좀 영정까지는 그땐 좀 너무했었어. 내가 봐도 그잖아. 야 방송 잘하신다. 이걸 갖다 영정까지? 근데 뭔가 찍혀 있는 게 또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예전 과거에는 너무 불도저였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역캠한테 불도저였고요. 그리고 이 형은 운영자한테 불도저였어. 아니 신발 쌍욕하고. 요즘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에이, 요즘 이러면 난리가 나죠. 심형님도 그랬었잖아. 운영자님한테. 유배가고 나왔어. 뭐 운영자가 방송 끄라고 하니까 네가 꺼. 아니 뭐 다리까지 올리던데. 네가 꺼. 아, 근데 저 당시에는 운영자들이 좀 약간 족같이 운영하긴 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아니 그때는 사실이야. 저 당시에만. 저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BJ 다 떠나갔었잖아. 아니 그건 맞잖아. 여러분들 무슨 아프리카 무슨 사원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저기 합니까?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뭐 운영자님들. 지금 운영 진짜 잘하지. 왜냐? 그죠. 배비를 주셨잖아요. 배비를 줬잖아요. 예. 이번 아프리카 본사 가서 불도 지르려고 했어요. 그 유튜브 보면. 아 근데 그게 신문이에요. 또 되게 궁금하긴 하다. 연보랑 이제 코트랑 누가 먼저 팝이 될까?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아, 안 된다. 왜냐면 다시 보기를 제가 지우고 있고 풀영상 채널 키우려고. 아, 그러면 그래서. 좀 싫어하지. 네. 그럼 지코 형은 파비를 이제 아니, 나는 아직은 그런 말도 꺼내면 안 되고 조금씩 이제 나도 이제 예열 이제 할 때가 있지. 아, 예전에 그거 뭐죠? 제가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형님 막 목질하고 톱질하던 그거 있잖아. 대목수. 네, 대목수 할 때 팝이 딴다고 대목수 할 때 너무 웃었는데. 그때는 베비 딴다고. 아, 베비. 그거 약간 마인크래프트 실사판 아니에요? 그죠. 아, 근데 그것 때문에 베비 따긴 했어. 건전하게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서. 자 그래서 요거 중에 뭐 선택 하나 해주세요. 닭전이요? 이거는 딱 민심이 닭전인데. 자 그 남태 새끼가 찌질한 여자친구였던 여자 폭로하며 아예 방송 못하게 파괴하는 갓성을 위해 사는 거라고 도망밖에 없으니 이건 원래 닭전이지. 이건 너무 닭전이지. 이거는 뭐 그치. 아니 코팅은 저는 이건 닭전이지. 저도 닭전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네. 닭전. 제가 저건 좀 야 이거 내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 그게 되게 크긴 하지. 근데 아니야 오늘 우승은 나야. 자 오지랖 vs 지도 뭐 없으면서 탑이 제일 평가 존나 하는 코트. 저 오지랖이 좀 크긴 해. 어어어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성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두 번째 거는 솔직하게 좀
형님이 좀 발전이 있으셔야 되나 생각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좀 첫 번째 게 허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첫 번째 뭔가 좀 약간 초딩 같아요. 그냥 글 쓴 게 죄송한데 그냥 뭔가 늦바람 들어가지고 뭔가 좀 약간 멋있는 척 하려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제 이야기니까. 네네네. 근데 저도 눈치는 있어서 저지랄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요. 그래도 합니다 이거는. 나랑 친하던 사람이 나랑 관계가 있던 사람이 이렇게 날아갔을 때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 저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채팅창 민심이 요즘 코트가 좀 안 좋긴 한가 보네. 채팅창 너무 닦여. 아니 저 조금 한 번 뭐 실수하고 뭐 좀 재미없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좀 이게 그 가혹하게 느껴지긴 해도 방송 잘하는 날엔 또 그래도 칭찬해주고 하니까 예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예. 근데 여기 있는 BJ분들이 뭐 저를 두 분 선택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BJ분들 선택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 다 예. 이제 그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준결승인데 야 이거 뭔가 우승각이 딸벌 여캠 지물럭하는 지코 vs 베비안 주다가 존나 징징대는 버벅하는 코트. 자 성원님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거 진짜 반반이다. 닥전 닥 존나 많아. 근데 솔직히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트위치 왔다갔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운영자님들 되게 싫어하셨을 것 같고 그 지코 형님 저 보시면은 요즘에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요즘 최종 경고 받아서 요즘에 클리어 하시고 지금 좀 약간 뭔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전 다쿠로 하겠습니다. 형님, 아니 나 요즘 아프리카는 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솔직히 소신발언을 하자면 네네네. 여기서 다쿠를 고른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프리카 시청자들 이미지도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는 사실 도의적으로 저는 닥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거랑 저거랑 비교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BJ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까먹는 게 닥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거는 기사도 떴었는데 저거랑 저거랑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제가 민심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이 집에서 저는 우승 상품 있나요 혹시? 없죠. 없죠. 그냥 여기 이 중에서도 제일 쓰레기다. 그냥 이 중에서도 타이틀을 갖고 가는 거지. 쓰레기다. 그치. 최고의 쓰레기다. 자, 네. 근데 너무 닥전 다쿠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딱 뭔데? 저는 솔직히 닥전이요. 그럼 전이 맞는 거지. 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새끼가 찌질하게 여자친구 있던 여자 폭로하며 아예 방송 못하게 파괴하던 갓성은 vs 오지랖 개쩔어서 대놓고 그분에게 힘내라고 댓글 다는 케이. 이건 무조건 전이지. 저는 여자 인생을 조져버리는 거예요. 저거는 사람 개만도 인생은 예. 지금 결국 방송 안 하고 있잖아. 네 하고 있어. 아이, 그래도 20달이 나와. 여자 인생을. 자 그럼 여기서는 그 투표를 한번 해볼까요? 투표. 예, 아프리카 투표 한번 가시죠.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마지막. 이건 무조건 후지. 야, 마지막 결승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코 형님이 날 이기잖아. 이거는 진짜 대박이야. 뭔 대박이야. 나는 나 못 이길 걸? 나는 그렇지. 못 이기지. 난 사람 인생을 파괴하진 않지. 그래. 나 차라리 사람 인생을 파괴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겨? 아, 이제 이 타이틀이 다들 갖고 싶어요. 저 솔직히 탐나요. 기왕이면 최고의 비호감이 되죠? 아니면은 어차피 이렇게 될 김에 우승할게요 형님. 아니 내가 오해랑 합방해도 돼? 진짜 저기 보고 계시면은 진짜 해주세요 진짜. 얘 정이 있어서 진짜 저 진짜 그래도. 무조건 환영합니다. 저 진짜 너무 감사하고 괜히 미련 남고 미련 거 이런 거 전혀 없어 진짜. 너무 감사해요 형님. 저 진짜 감사하죠. 아직 감사하죠 오히려. 자 그럼 화면 터치 한번 하시고 그래프 누르시면 투표가 가능하고요.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모르겠다 진짜. 5초 뒤에 투표 마감하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민심이지. 4 3 3 나 모르겠다 이거 진짜. 2 1 0 땡. 아 뭘까? 참여 마감. 누굴까? 이것도 왠지 기분 나빠. 3 2 1 띵. 와! 말도 안 돼. 나 이겼다. 와! 나이스. 그렇지. 최고의 쓰레기로 가져갔습니다. 와! 와! 저걸 이긴다고? 와!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근데 이걸 역대급. 진짜 와 대결이었네. 이거는 진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아니 그분이랑 합방도 안 나. 몇 표 차이에요? 12표. 와 미쳤다. 좀 와 아니 와. 거진 레알 황금이네요. 와. 와. 12표가 아니라 와 22표. 야 결국 제일
뭐 비호감 짓을 많이 했던 건 듀얼의 넘버원 지코형으로 0.3% 지코형으로 아 이런 거 민심 받아들여야 한 번만 찍자 이렇게 형님 나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 받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그래서 저렇게 안티가 많구나 아, 역시 형님이십니다 형님 너무 많이 까서 적이 많아서 그래 아니 원래 좀 진성 원래 애들은 저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좀 비호감들이랑 같이 함께 네. 하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네 그러게요 어, 좋은 시간이네 그리고 좀 편하다 그죠? 어 맞아 뭐 이렇게 너무 호감 좋고 민심 좋은 BJ랑 같이 방송하면 드립 하나 하는 게 좀 약간 겁나고 그러는데 편하네요 그리고 지맨도 채팅창에 너무너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렇겠네. 뭐 다음 주제는 앞으로 어떻게 방송하실 건가요? 인데 성우님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이번 주 토요일날 크루 오디션이 또 있거든요 저녁 7시에 네. 그래서 또 크루원들을 모집해서 크루원들과 재밌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으로 좀 아프리카 방송을 좀 기여하고 싶어요 좀 클린한 방송을 좀 해보고 그러니까 비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예, 하겠다 이제 비호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방송 콘텐츠를 좀 좋은 걸로 봉사활동도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엊그저께 부천 그 세자 나락간 거 그거 가지고 아. 그러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여행 방송도 못하고 해외여행도 못 가고 아니 왜 자기가 그거 저기라 하지? 그 장례식을 왜 자기가 하지?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보이는 라디오 그래서 제가 최고의 입담으로도 코트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코트 형만큼 입담을 주시면 못 봤어요 전 진짜 이건 진짜 인정 이 형님 입담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호랑이네 호랑이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오늘 뒤지게 성은이 두드러 맞아 보니까 아, 그렇죠. 오늘 알겠어요 왜 이렇게 저를 욕했는지 빙냐? 어, 아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잘했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꺼지면 나 괜찮죠? 어, 아 좋아 좋아. 아, 꺼지고 괜찮아요. 네. 아니 갓성이랑 처음으로 이렇게 합방을 해. 어 그래요? 근데 나도 막 되게 좀 이미지 안 좋게 보고 뭐하고 했는데 아, 딱 방송 없을 땐 또 되게 순둥이야. 아, 그죠. 인성도 진짜 깍듯하게 하고.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인성도 괜찮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저는 앞으로 어떻게 방송할 거냐면 너무 이렇게 비호감 이미지 중에 뭐 제가 너무 편하게 방송하고 꿀빨아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컨텐츠를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할 거니까 뭐 유동분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만 프레임을 벗겨서 좀 저를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네, 해도 훨씬 더 좋아질 건데. 전 오늘 느꼈어요. 제가 유쾌하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 아까 K 그 주작기 저기 있었을 때 그리고 양팡 얘기 나왔었을 때 존나 억울했었는데 나 같았으면 방송 켜가지고 억울하다고 막 정말 옷을 찢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다 견디면서 방송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애새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어른스럽게 방송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를 죄송합니다. 이제 딱 뭔가 딱 보면은 살쾡이 같긴 해요. 약간 고양이 같고. 너무 날카롭다.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도 제가 앞으로는 진짜 유쾌하게 할게요. 제가 너무 속이 좁았어요. 예, 맞아. 조금 잘난 척만 좀 덜 빼면 될 것 예, 같아. 앞으로 좀 저를 좀 많이 까주세요, 여러분. 잘 가질게요, 여러분들. 근데 갓성은이 까는 거 싫죠? 그래도 이 새끼는 싫어. 알겠습니다. 겁나 싫어. 그러면 치코 형이 또 앞으로 방송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뭐 최고의 비호감으로 뽑히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 거진 제일 주된 돈벌이라 네네네. 예, 안 할래 안 할 순 없지만 그래도 한 다음 주부터는 저도 이제 광호 상사라고 예, 그 이제 좀 크루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별풍 상사죠. 예,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통해서 뭔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다양하게 좀 컨텐츠도 예, 이렇게 이제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팝이 슬슬 가야죠. 아, 그죠, 그죠. 형은 형이 없는 아프리카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지금 많은 채팅창에서는 술상을 펴라, 뭐 이부가자 술상 펴라 이런 얘기들인데 제가 처음에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이렇게 방송을 하고서 분명히 술상 피라 그러고 2부 하자고 얘기할 거다. 근데 저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컨텐츠를 도전해가지고 한 만큼 오늘만큼은 그치. 좀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맞아, 그리고 저희가 어찌됐든 비호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고 싶다 친구야를 술상 피면서 하던가 뭐 요렇게 또 지코 형이랑 뭐 코트 형이랑 뭐 사원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요렇게 하는 걸로 저는 얘기가 됐거든요. 다음에 또 같이 방송을 하기로.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아, 그럼 그게 깔끔하죠. 아이 걷다가 술 먹방 들어가면은 또 여기서 했던 얘기 또 어쩌고 또 이어져서 할 거고 또 서로 디스할 거 뭐 할 거 이어서 재미있게 갈게 좀 좀 떨어지긴 해. 오늘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마치고 저희는 또
개인적으로 또 예, 좋은 방송으로 인사. 앞으로 이제 좀 또 자주 보자고. 저희 중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제일 안 지킨 사람이 있다. 네. 그럼 뭘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진짜. 아, 그 맞아. 벌칙 뭐이나 뭐 아니면 뭐 나는 유쾌하게 하기, 네. 클린하게 하기. 형은 뭐였죠? 이 형은 내로남불. 내로남불 안 하기. 지국이 안 피지기. 철구한테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봉쪽에 붙지 않기 뭐 많죠. 아, 그거는 이제 네. 방송은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 일단 저 광호상사 잘하시고 도망가기. 그리고 저희 네 분 다 진짜 공통적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해야 될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어찌되든 유독 민심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치. 팬들한테 고맙다고는 진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자기 이제 본인 팬들한테. 네 왜냐면 우리 팬인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미스트 방송은 지하철에 대놓고 봐요. 근데 우리 방송은 좀 지하철에 구석에 짱 박혀서 보고 뭐 안 보는 척하고 이러잖아요. 네. 진짜 팬분들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나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게 있어. 네네. 얼마 전에 이제 회장이 회장급이 떠났는데 아무튼 리차드 미라 좀 돌아와. 형이 잘못했어. 앞으로 약속 잘 지킬게. 정말 미안하다. 여름한테. 나는 우리 코빠기들한테 진짜로 너네가 어찌 보면 진짜 정말 대단한. 성군이야. 정말 대단해. 다들 왜냐면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살도 못 빼고 좀 추접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잘할게요. 잘하고 앞으로 열심히 진짜 하겠습니다. 예. 가성원님 저도 회장님 얼굴 한번 보고 싶네요. 그렇지만 아 그래? 저도 난이는 한번 보고 싶네요. 언젠가는 이번엔 꼭 살 뺄게요 여러분들 진짜로. 예. 근데 많이 빠졌어요. 나 광우 형도 살이 많이 빠져서 깜짝 놀랐고 코트 형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제팬 분들은 제가 뭐 진짜 작년부터 해서 사고를 너무 많이 쳤는데 진짜 부끄럽지 않은 K 방송 보는 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사고 안 치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성은이 또 오늘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캐릭터에서 방송을 너무 잘한 것 같아서 다 나오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죠. 네. 아, 네. 오늘 방송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